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 2010년 일본의 사사카와 재단 프랑스 지부가 카롤린느 포스텔 비네라는 프랑스의 한 일본학 학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프랑스 일본 수교 150주년 학술 행사를 사사카와 재단이 후원했는데 프랑스 외무부가 공동 후원으로 참여하기로 하자 프랑스 학계는 A급 전범이 설립한 재단이 후원하는 행사에 정부가 참여하는 것에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결국 프랑스 외무부가 참여를 철회하자 사사카와 재단은 이 성명을 주도한 카롤린느 박사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몇 개월에 걸친 공방 끝에 프랑스 법원이 이 소를 기각한 후 비네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학자의 책무는 두 가지다. 성실한 감시자 그리고 용감한 고발자. 그 역할을 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한국 대학에 사사카와 재단의 연구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민지배를 당한 한국이 일본 극우의 과거사 왜곡을 뒷받침하는 사사카와 재단에 관대하다는 점은 매우 의외다. 그런 대학 중 하나가 연세대입니다. 그리고 당시 그 기금의 유럽 유입에 찬성했고 그 기금으로 설립한 아시아연구기금재단의 사무총장을 역임한 사람이 지금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 유석준 교수입니다. 최근 유 교수가 극우이 아니냐 논쟁이 있습니다. 극우에 대해 유 교수는 2006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극우는 테러하는 안중근 같은 사람이다. 유 교수가 극우이 아니냐 그에 대한 답이 되는 발언이죠.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월요일이네요. 네. 월요일은 이게 월요일은 힘들다고는 말 때문에 더 힘든 건지 여러 차례 하셨죠. 예, 진짜 월요일은 힘든 건지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네, 월요병을 극복하려면 일요일부터 출근하라는 명기사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월요병이 치료됐습니다. 네. 자, 유석순 위원장. 네. 예, 갑자기 제가 생각나서 오늘 아침에 쓴 건데 이 사사카 재단 한미정상회담 직전에 문정인 특보 사드 발언하고 난리 났을 때 굉장히 공세적 질문을 해서 이런 발언을 이끌어냈던 마이클 그레이에 대해서 사사카와 재단의 어떤 장학생 같은 친일 성향 인사다. 네. 펀딩 받는다는 네, 식의 말씀하셨죠. 했던 그 사사카와 재단입니다. 예. 활동폭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근데 이 설립자는 이제 사망했고 A급 전범. 지금은 그 아들 세대가 하고 있는데 이 아들 세대는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새영모 생각나세요? 네, 알죠. 한참 네. 그 이명박 정부 때 지금은 곤란하다. 예. 조금만 기다려달라. 예, 그 얘기 나왔을 때 예, 한참 직원조기로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때 등 언론에 많이 소개됐던 그 단체죠. 일본 위안부는 공창이다. 뭐 난징 학살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독도는 일본 땅이다. 그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새영모의 새영모를 이 사사카와 아들 세대가 후원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 새영모하고 류 위원장이 활동했던 류 라이트는 굉장히 음양 혹은 뭐 볼트노트처럼 합이 착착 맞아요. 예를 들어서 새영모는 일본 식민지배가 가해자만 한 건 아니다. 가해자 역할만 한 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뉴 라이트는 조선이 식민지 덕분에 근대화됐다. 합이 맞는 주장이죠 서로. 예. 이 계열 학자들이 또 국정교과서도 찬성한 겁니다. 유석준 네, 그렇죠. 위원장도 국정교과서 지지하는 교수 모임 일원이었고. 예.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는 모임을 후원하고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 재단의 자금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 그거 한번 따로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사카와 재단 최근에 히트입니다. 히트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관련.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지난주 금요일 청와대발 속보가 떴었습니다.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문건 300종을 발견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지난 3일 민정수석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과정에서 발견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작성 문건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몇 달 동안이나 구석에 있었을까요? 네, 구석 캐비넷에 있었다라는 거죠. 뒤늦게 열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시 후 첫 번째 인터뷰 때 예. 이 공간, 그러니까 이 공간을 재배치하다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재배치하기 전에 근무했던 조홍천 의원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십니다. 예, 그 얘기는 좀 자세히, 이 가능하냐고 도대체, 들어보기로 하고. 근데 이제 문건이 발견됐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문건의 내용이 지금 굉장히 화제인 거죠. 예. 네,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국민연금 의결권 자료입니다. 삼성경영권 승계 지원 검토 방안이 적혀 있다고 하는데 펜으로 쓴 메모에는 삼성경영권 승계 국면을 기회로 활용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경영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라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펜으로 쓴 걸 보면 이제 공식적으로 문서하기 전에 회의 참석에서 메모를 하거나 아니면 내부 회의에서 예, 회의 과정에 오간 이야기를 정리하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 핵심은 이제 그게 작성된 시점이 핵심인 것 같아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게 이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나기 직전에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예. 네. 어제 청와대가 추가로 밝힌 내용입니다. 관련 메모가 2014년 8월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 이때가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지 3개월이 지난 때고요. 또 한 달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독대가 있었습니다. 내용이 보면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을 기회로 활용하고 이제 청와대가 기회로 활용할 게 뭐가 있죠? 기회로 활용하고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라. 특정 기업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라. 이상한 질문이에요. 네. 네, 승계 구도가 가장 필요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민정수석이 그 작성해야 하는 문건이 맞는지 혹은 업무 영역이 맞는지는 또 그 사무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예. 정충 의원하고 얘기 나눠보겠고. 네. 정청래 의원. 조홍천 의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정청래 의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들려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니요. 조홍천이라고 했고요. 예. 예. 김현지 기자가 잘못한 거죠. 예. 자, 관련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오늘부터 또 이틀 동안 비서실 사무실을 대대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는데요. 박근혜 정부에서 생산한 문서나 메모 등 자료가 있는지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석실, 비서실별로 캐비닛, 사물함, 책상 등을 꼼꼼하게 조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물찾기를 시작한 것이 보물찾기. 이 청와대 내 이 경례를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저는 도대체 이게 그렇게 보물찾기 할 정도로 꼬불꼬불 이 이상하네요, 그죠? 네, 허가받지 않은 공무원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니까요. 저도 추측이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런 자료들이 몇 달이나 있다가 더군다나 완전히 다 삭제하고 다 뭐랍니까 그거 문서 파쇄기. 디가우징. 예, 디가우징은 이제 전산 장비를 못 쓰게 한 것이고 예, 이런 종이 파일들은 다 파쇄기로 파쇄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 당연히 했었는데 뭐 이렇게 남아있다니까 신기하네요. 자, 이 얘기는 어쨌든 근무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끼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고 근무한 적이 있는 분에게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신기하긴 합니다. 네. 캐비넷을 안 열어보고 나갔을까요? 자기 캐비넷인데. 희한하네요. 네, 뭐 이렇게 어제 청와대 관계자는 밝히고 있는데요. 대다수 열어봤는데 사각지대에 있었던 구역이 있으면 이번에 조사해보라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각지대라는 게 참. 어쨌든 이런 걸 득템이라고 하죠. 득템. 보물찾기에 들어갔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정유라 씨가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 한 말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채널A가 한 보도인데요. 최순실 씨의 비자금을 언급한 겁니다. 최순실의 비자금은 장시호가 숨겼다면서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예. 제가 그랬잖아요. 돈이 뭔가 연루됐을 거라고. 사실 장시호 씨가 검찰 협조에 적극적이다라고 하는 뉴스 처음 나왔을 연초에도 이건 돈 때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추정을 했었는데 그런 가능성을 살펴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이제 맡긴 뭐 처리를 부탁한 어떤 자금을 최순실 씨가 오래 감옥에 있고 본인은 빨리 나가면 본인이 챙길 수 있지 않겠냐 하는 뭐 그런 가능성을 따져봐야 될 거라고 제가 얘기했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정유라 씨가 한 얘기잖아요. 네, 검찰에서 직접 한 진술입니다. 네, 정유라 씨가 엄마 비자금을 언니가 숨겼다라고 말한 거잖아요. 네, 사촌 네. 언니가 숨겼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시호 씨가 정유라 씨에게 우리 세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충성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우리 먹고 살길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자 정유라 씨가 엄마 최순실에게 돈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죠. 이제 자식도 키워야 되고 돈을 달라. 그래서 변호인이 이제 살모사라고 엄마를 죽이는 뱀이라는 뜻이죠. 살모사라는 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지식인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최순실 씨는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장수희호 씨하고 공작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대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소리냐. 그 돈은 장시호에게 가 있다 이미. 그러면 이제 장시호 씨하고 정유라 씨 사이를 벌리는 거죠. 예. 그래서 장수효 씨한테 가서 따지니까 장시호 씨 무슨 소리냐. 나는 없다. 예. 결국 검찰에서 관련된 예. 이야기를 그러니까 한 거죠. 장시호 씨가 실제 예. 돈이 있던 혹은 뭐 돈이 있는 것을 알고 있던 모르든 당연히 없다고 했겠죠. 예. 그러자 이제 정유라 씨는 검찰에 가서 특검에 가서 꼬질른 거죠. 돈이 저기 있다는데요? 라고. 아, 재밌습니다. 예. 뭔가 돈이 연결됐을 줄 알았어요, 제가. 예. 비자금 관련해서는 작년 12월 달에 장시호 씨가 최순실 씨 만난 자리 검찰에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장시호 씨한테 삼성동 2층 집에 현금이 있으니까 가져가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삼성동 2층이라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던 예, 그 사저를 의미하는 거로. 그 집 2층에 금고가 있는데 그 금고를 열어보면 평생 먹고 살 돈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장시호 씨가 최소 수억 원의 큰 돈이라고 했는데 수억 원을 어떻게 평생 이 가족의 씀씀이로 뭐 살 수 있습니까? 거기에 최소 수백억, 수천억이 있어야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금고 어디 갔냐고요. 이 금고는 어디 갔는지 지금 행방이 묘연해요. 예? 네. 삼성동 집은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었고 지금은 이사가 있기 때문에요. 묘연한 게 맞습니다. 이사를 급히 간 이유는 바로 그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사가는 핑계로 이 금고를 처리한 게 아닌가. 여하간 지금 이제 서로 월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장시호 씨는 정유라 씨를 끌어들여서 그 돈을 추가로 어떻게 추가든 혹은 뭐 돈을 좀 챙겨볼까. 정유라 씨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엄마는 둘을 이간질하려고. 그리고 정유라 씨는 장시호 씨한테 혹시 있을지 모르는 돈을 뺏으려고. 이렇게. 범이우다 삼각지대 법무관은 지금 돈바다 삼각지대가 어디 갔죠, 근데 그 돈은? 예. 네, 물론 검찰에서 장시호 씨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알았으면 진즉에 말했다면서 있으면 다 가져가도 좋다 이렇게 말했다고 잘, 합니다. 만약에 있다면 잘 숨겼다는 얘기고요. 예. 하지만 대질 조사는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장시호 씨, 정유라 씨 사이에요. 자, 어쨌든 돈이 어쨌든 연루되어 있는 그런 사건인 것 같았어요. 예. 그리고 이걸 두고 이제 그 변호인 측에서는 정유라 씨 변호인 측에서는 보쌈 증인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에 그렇게 기자회견했습니다. 네, 보쌈 증인. 그러면서 CCTV를 공개했어요. 저는 이 CCTV를 왜 공개했는지 몰라. 보쌈이라고 하려면 그 탄 차로부터 막 도망가야 되잖아요. CCTV를 보면 그 차를 향해 달려가요. 이걸 왜 공개했나 몰라요. 심지어 신분증 놔두고 하다라고 해서요. 다시 돌아갔다가 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보쌈이면 차로부터 도망가야죠. 차를 향해 달려가는 CCTV를 내놓고 언론 플레이를 하면 말이 되나요? 좀 이상합니다. 전부 다 변호인도 이상하고 CCTV를 왜 내놨는지. CCTV는 차를 향해 달려가거든요. 정유라 씨가 보쌈을 당하려고. 예. 화면상으로는 납치가 아니라 일종의 증인보호 요청을 한 걸로. 예, 실제로 본인이 요청했다고 합니다. 새벽에 연락해서요. CCTV를 업 삭제해야죠. 이건 검찰이 내놓을 CCTV죠. 자, 봐라. 우리를 향해 이렇게 달려왔다고. 아주 재밌습니다. 코미디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에 일주일 만에 법정에 나왔습니다. 발가락을 다쳤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목발이나 휠체어는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샌들을 신었는데 수감 이후에 한결같이 신던 7cm 구두는 포기했습니다. 하여튼 이쪽 뉴스는 참 여러 가지로 웃깁니다. 화도 나고 웃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번째 발가락을 문지방에 찧었다. 찧어서 예. 걸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런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예. 수차례. 신발만 가능하시면 나올 수 있는 거였잖아요. 이건 안 나온 진짜 이유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 예. 재판 관련해서 최대한 미루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아프실 예정이라고 하도 여러 군데서 얘기해서 다른 걸로 못 아프시고 게다가 그 안에 의무실이 있단 말이죠. 예. 마음대로 몸 많이 아플 수 없잖아요. 자, 어쨌든 샌들만 갖고 신었더니 나올 수 있었다는 얘기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한국형 기동일기 수리온이 부실덩어리 무기체계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1조 3천억 원을 들여서 개발한 헬기입니다. 감사원은 특히 부실한 수리온을 실전 배치하는 과정에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개입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장 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강대 동창생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방산비리인데 방산비리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동기동창이고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도시락도 함께 먹을 정도로 가까웠다.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는 네, 거죠. 도시락을 같이 먹는다고 반드시 가까운 건 아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곁에 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가깝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네.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인연으로 별 상관없는 일을 하다가 갑자기 청장이 됐죠. 그런데 지금 감사원 결과로는 부실한 상태의 무기를 실전 배치하는 데 개입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방산비리를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이건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이 더 훨씬 피부를 느낄 텐데 방산비리는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네. 예. 안보에 있어서는 뭐 남녀 모두. 안보 문제가 아니고요. 예. 예. 그런 거창한 문제가 아니라 사병들이 이제 군대에 갔을 때 지급되는 무기라는 게 6.25 당시에 무기. 아유 정말 한번 다뤄야 되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고 그거 화가 나요 이런 거는 야 여기다가 돈을 다 빼돌려서 이렇게 된 거구나라고 예. 군 사병들의 환경은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예. 극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다음 뉴스는요.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시간당 7,530원입니다. 올해보다 16.4% 올라서 17년 만에 최대 인상폭입니다. 월급으로 치면 22만 원 정도가 오르는데 460여만 명이 직접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군요. 예.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했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이었고요. 근데 이제 일의 진척이 굉장히 빠르네요. 예. 얼마 안 됐는데 16.4% 인상하고 그리고 초과 인상분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저는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것이, 그러니까 5년, 지금까지 5년이었단 말이죠. 예, 건물주. 예. 건물주가. 계약갱신 청구권. 예. 예. 이게 사실은 그 소상공인들한테는 더 치명적이에요. 뭐 장사 좀 해보려고 하면 보통 1, 2년 내에 쉽게 자리 잡기가 어렵고, 이제 알려져서 장사 좀 해보려고 하면 5년이 한계이기 때문에, 물론 뭐 건물주에 대해서는 5년 이상 계속 연장할 수도 있지만, 보장이 안 되니까요. 그것 때문에 실컷 그 자리에서 뭐랄까 땅값도 올려놓고 예, 장사도 어느 궤도에 올랐는데 나가야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10년으로 늘어나는군요. 예. 일 참 빨리 합니다. 이 정부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예결위가 오늘도 소위를 개최한 뒤 내일 전체회의를 의결을 거치고 추경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건 뭐 어차피 될 거였기 때문에 예. 잠시 후에 저희가 어쨌든 이 문건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문건 발견 사건? 예. 문건 발견 사건. 득템이라고 말씀하셨죠. 득템. 예. 문건 득템 사건인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야당 공세도 좀 굉장히 재밌어요. 그 얘기만 하고 끝내죠. 예. 뭐냐면은 11일간 함구하다 발표했다. 이게 현재 공세의 포인트거든요. 네. 3일에 발견했다고 했기 예. 때문입니다. 3일에 발견했는데 14일날 발표했으니까 11일날 함구하다가 발표했다. 이건 뭐 조선일보도 이 타이틀로 11일간 함구하다 발표. 그리고 조선일보 제목과 자유한국당 논평이 똑같아요. 함구하다 갑작스럽게 공개한
것이 무슨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이게 참 뭐랄까요. 몹시 영리하지 않은 공세라고 보는 것이 물론 300건이 되니까 검토할 시간이 걸린다 뭐 이렇게 정부에서는 대응했는데. 네, 그 사이 또 순방도 있었고요. 예. 인력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의심된다고 공격을 하려면 의심된다고 했을 때 뭐가 의심된다 이렇게 머리에 떠올라야 되잖아요. 11일간 11주나 11개월이 아니잖아요. 뭐가 의심되는 거지? 이게 안 떠오른단 말이죠. 안 떠오르면 이게 영리하지 않은 허공에다 때리는 공세예요. 더군다나 사실은 11일 걸려면 이재용 부회장 결심이 8월이에요. 8월 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있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미치려고 너무 서둘러 발표한 거 아니냐. 이렇게 공세를 해야 되죠. 오히려 너무 빨리 공개했다고 비판을 해야 그나마 가게 쓰는데 지금은 어디다 때리는지 모르겠다 이거죠. 예. 네,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다라는 광범위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러면은 11일간이나 함구하다 할 게 아니라 너무 빨리 예, 그렇죠. 급하게 8월 초에 영향을 미치려고 빨리 발표했다고 해야 되는데 검토도 안 끝내고 이게 앞뒤가 사마띠 아니냐는. 어쨌든 한 달 가까이 지금 보수 매체가 이렇게 공세를 여러 가지로 취하는데 이렇게까지 영향이 없다는 것도 참 격세지감입니다. 예전에는 사설 하나 때문에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영향이 없네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모닝똥? 제겐 사치였죠. 내가 토끼인지 토끼똥이 나인지 내가 변을 본 것인지 변을 당한 것인지 나는 바나나이고 싶다. 간혹 구렁이이고도 싶다. 미궁 대장사랑! 빅똥의 추억 미궁 대장사랑이 찾아드립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 미궁 장사랑 이름 바꿨어요. 프로바이오틱스 12종 추가 미궁 대장사랑.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2017년 쿨 썸머 바디로직 라이트 출시. 통기성이 좋아 땀 걱정 없이 한여름에도 쾌적하게. 입은 듯 안 입은 듯 가벼움의 신축성은 그대로.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박근혜 정권에서 작성된 300건이 넘는 문건이 나왔고 문건 내용 중 일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농단 관련 재판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여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했던 조홍천 의원 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르맨다. 안녕하세요. 그 공간에서 근무하셨잖아요. 그죠? 예, 맨날 되긴 했지만. 그 옆에. 바로 옆입니까? 그 복도 건너서. 그렇게 얘기해봐야 저희가 그림이 안 그려지고. 일단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사무실 재배치를 하면서 캐비닛을 옮기다가 무거워서 열어봤는데 거기서 네. 잭팟이 터졌다. 예.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궁금한 게 박근혜 정권 말기에 이제 파색이 뭐 열매 때가 대량으로 들어와서 밤낮으로 파쇄하고 있고 기록물들은 이관하고 나머지는 뭐 서버는 디가우징하고 그래서 철저히 다 털어버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나왔을까? 일단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특검이 예. 앞색 그때 들어가려고 그럴 때 어떤 예. 사람들은 아니 다쳤을 건데 들어가가지고 뭘 아무것도 그러니까요. 없을 거다. 그거 예. 뭐라고 들어갔냐 그럴 때 저는 아니 낙곡이 있다. 낙곡이. 그것만 주어도 쏠찬타라고 했었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예. 어떻게 그 완벽하게 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캐비넷만 다 열어봐도 네. 당연히 그 안에 문서들은 다 꺼내서 분쇄하면 될 텐데 그게 구조상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어디 꼭꼭 숨겨져 있는 캐비넷 여기 됐어요? 발견된 문건의 작성 시점이 2014년 6월부터 2015년 6월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대략 1년 정도. 예. 예. 누군가 1년 정도 쓴 캐비넷인 거죠. 그러니까 예. 2015년 6월 이후에 작성된 문건이 없었던 걸로 봐가지고는 2015년 6월까지만 누군가가 그 캐비넷을 사용을 했고 예. 그 이후에는 그 캐비넷을 사용하거나 관리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로 뒤집을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이 보직이 변경됐거나 관뒀거나 뭐 자리가 이동됐거나. 예, 어쨌거나 그래서 이건 쓰지 않는 캐비넷으로 돼가지고 그 사무실 내에서도 저 뒤쪽으로 좀 밀려났을 거고. 그러니까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졌을 거고. 작년에 참 올해 그 청와대 그 정권 교체가 될 때 예. 치울 때도 그거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 자기 책상 자기 캐비넷만 신경 썼지. 남의 거니까 자기 게 아니면 안 열어보겠죠 청와대에서 당연히 보통 지시가 자기 거는 다 챙겨 저 깨끗이 해라 그렇게 지시가 아, 가니까요. 그렇죠. 남의 네. 것을 함부로 열 수는 없겠죠. 아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쓰든 그 사람이 쓰든 캐비넷 2015년 6월까지 그 사람이 하여튼 보직 변경이든 뭐 사직이든 어쨌든 그래서 더 이상 쓰지 않게 된 캐비넷 그런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들으니 게 좀 이해가 가네요. 예. 그 큽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제일 크죠. 청와대 제일 커요? 예,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때는 민정 1, 민정 2 두 개 예. 비서관실이 쓰던 거를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 민정 비서관으로 퉁쳤거든요. 하나로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두 개가 합쳐졌고. 예, 예. 근데 민정 1은 이제 민심팀으로 되고 민정 2는 사정팀으로 됐는데 예. 민심팀과 사정팀 사이에는 간율이 격벽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민심팀, 사정팀 이렇게 각자 좀 한 비서관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독립성을 가지고 일을 했었는데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굉장히 그 정원을 다 안 채우고 작게 가느라고 반만 썼군요, 말하자면. 반만 썼죠. 격벽 안쪽. 그러니까 저 민심팀 쪽만 쓰고 사정팀은 저 비서관하고 좀 멀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가까운 쪽만 쓰다가 최근에 인력이 보강되면서 다시 자리를 재배치하다가 이제 그 가구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뭐야?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렇게 되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이거 굉장히 우연에 의해서 발견된 거네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뒤져보면 뭐 더 나올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뭐라도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낙곡은 항상 있으니까. 그래요? 예. 뭔가 있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저 그때 압수수색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아무리 치워도 낙곡은 있다. 근데 이번에는 아주 큰 덩어리가 나왔어요. 그 몇 명이에요? 예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사람이 대략 합치면 민정사정 합치면 민정사정 합쳐서 한 50명 가까이 50명이요? 예, 엄청 크네요. 제일 커요. 다른 예를 들어서 경제수석실 이 정도 되면 얼마납니까? 경제수석실에 예를 들어 뭐 저 경제비서관 중기비서관 뭐 해양수산비서관 이런 데는 비서관 하나 선임 하나 행정관 둘이 또 저 행정 요원 하나 그렇게 한 너댓 명. 야, 굉장히 큰 조직이네요 민정수석실은. 예, 저희가 고담으로 컸고 사정비서관. 아니 공직. 공직. 예. 기강비서관. 예. 한 50여 명 가까이 되는군요. 이게 그럼 다른 50명. 예. 다른 부처의 10배 다른 저기 수석실의 몇 배는 되네요. 수석실이 아니고 비서관실 개별 비서관실. 왜냐하면 민정수석실 밑에 비서관실이 4개가 있잖아요. 야. 그죠? 민정수석이 힘이 세군요. 그러니까 우병 그 비추어 보자면 물론 지금 문재인 정부는 더 축소됐다고 하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힘이 굉장히 막강했네요. 많은 인원들을 다뤘네요. 일단 병사로 보면 엄청 많죠. 네. 그렇군요. 이게 인수인계 그러니까 우병우 최재경 조대환 이렇게 급하게 민정수석이 짧은 기간에 세 번이나 바꿨잖아요. 네. 그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다. 이 해석도 가능하죠. 어차피 이 마지막에 다 확인하는 거는 제일 마지막 수석 조대환 수석 예. 때죠. 예. 예. 그 뭐 최재경 수석이야 들어가다 나오면서 야 지금 것까지 다
없, 저 치워. 네. 그렇게 얘기할 리도 없는 거고 필요도 그렇죠. 없는 거고. 마지막으로 치운 사람은 조대환 수석인데. 네. 이제 우병우 수석은 자기하고 관련된 것만 개인적으로 어떻게 뭐 했을 거고. 직접 관련된 것만 치웠을 혹은 또 뭐 자기 저 친한 직원들한테는 따로 얘기를 해줬을 거고. 자, 그러면 내용을 좀 여쭤볼게요. 그 일부 공개된 그 문건을 보면 삼성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삼성이 필요한 게 뭐냐 파악해봐라.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궁금한 건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서 특정 기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파악하는 게 이게 민정수석의 업무 범위에 들어갑니까? 그건 경제수석실에서도 뭐 좀 하기가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민정수석의 업무 범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 예, 아니죠. 네. 그러니까 특정 기업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인데 이미 그 잘 나가는 기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고 파악해 보라고 할 수도 있습니까? 청와대가? 그런 종류의 지시를 받거나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 물론 예. 삼성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한 비중이 엄청나게 크고 예. 또 삼성이 뭐 법적 제도적으로 뭐 좀 잘못된 게 있어 가지고 예. 애로사항이 많고 그로 인해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라고 예. 한다면 뭐 그건 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제가 지금 문건을 제대로 보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뭐 단정드리기가 참 못합니다.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문건은 좀 일반 논의예요. 보면 예를 들어서 삼성 경영권 승계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해라. 이거는 삼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기보다는 경영권을 승계하는데 삼성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 파악하라는 거잖아요. 사기업에. 그건 좀 아니죠. 예, 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이 아니라 많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삼성의 과제 해결하는데 정부도 상당히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거는 이제 삼성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정부가 영향을 행사해서 해결해 줄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뭐 국민연금 네, 의결권이라든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뭐, 뭐야, 금산분리. 네. 뭐 법을 좀 만들어준다든가. 제도 뭐 그런 네. 거죠. 이것도 민정이 파악할 내용의 업무 범위 들어갑니까? 그게 국익과 예. 직접 관련이 있다면. 국익과. 예. 이게 삼성의 이익과만 관련이 있다면요. 뭐,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좀 아니죠. 그건 아닌 것이고. 아, 이게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한마디로 하면 삼성이 이제 아버지가 쓰러지고 아들에게 이 경영권을 넘겨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정부가 도와주고 그리고 정부도 얻을 게 있으면 얻고. 근데 사기업으로부터 정부로 그 얻을 수 있으면 얻고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세금을 많이 내게 해라 이런 동안. 어쨌거나 지난 탄핵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보신 게 그 네. 권력을 오용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런 사례를 보면서 이게 나라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 굳이 권력뿐만 아니고 기득권 집단들이 거의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많이 붕괴하고 이게 나라냐라고 하면서 바꿔보자라고 했는 건데 뭐 이 정도로 가름할게요. 민정수석실을 그러니까 저희가 궁금한 건 이런 거죠. 민정수석실의 고유 업무 범위가 맞느냐. 그런데 이게 특정 기업을 위하는 거라면 업무 범위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텐션이 뭐냐. 특정 네. 기업이라도 네. 인텐션이 뭐 하려고 알아보는 국가 경제 국익. 예. 예. 뭐 그런 건 안 몰라도 또 이게 창조 경제하고 직접 관련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결국은 말을 지원받고 최순실한테 지원 돈을 지원받고 이런 걸로 연결되는 거라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럼 뭐 우리 공장장 같은 분은 그렇게 항상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죠. 색안경. 그래도 저 문건을 보지 않고 단정 짓는 거는 위험합니다. 네. 아니 뭐 그런 네. 정황은 있으나 이게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문건지 아닌지는 좀 봐야 된다, 직접. 예, 근데 이 내용이 네. 지금 자필 메모에서 나왔다는 거고, 예. 자필 메모란 건 이제 필체란 게 있을 거고요. 예. 그러면 누가 작성했는지, 저, 다른 그, 프로세스, 저, 워드 프로세스로 작성한 것보다 훨씬 더 쉬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기 필체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런 일을 시켰을 때는 아무리 50명이라 하더라도 시킬 만한 사람이 딱 있잖아요. 그렇죠? 에이스가 있죠. 에이스가 있죠. 예.
그리고 의원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안 알려줘. 아, 하여튼 아 이런 라인을 탔겠구나 하는 떠오르는 라인에 있는 거죠? 예, 그림은 그려집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예. 누군지 말할 수 없고. 안 알려줍니다. 그건 검찰이 알아서 합니다. 예. 예. 검찰에는 알려주실 생각은 있으시고. 물어보면요. 물어보면. 방송을 들으시면 연락을 바로 주십시오. 아, 이 사람이나 하는 짐작가는 그림이 있다. 뭐 딱 한 사람이라기보다. 예. 예. 아, 요쪽이겠구나 하는. 뭐 저 선발 투수도 1, 2, 3선발 원투펀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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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2, 3발까지 생각나십니까? 한 3. 3, 3발까지 생각하시구나. 그렇겠죠. 이게 결국은 또 안종범 수석 수첩에 등장했던 메모하고 연결되는 메모들이 있어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뭐 삼성 엘리엇 예. 엘리엇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메모에 또는 뭐 금산분리에 대한 이야기 뭐 은산분리에 대한 이야기 승마에 대한 이야기 이런 메모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연결되거든요. 승마도 나옵니까 메모에? 그 안종범 수첩. 아, 예. 안종범 수첩은, 예. 수첩에는 승모는 이제 대가죠 결국은.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언론들은 영향을 줄 거라고. 우리 공장장 말씀대로 네. 그게 다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고 네. 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네. 그게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그게 서로 관계가 있다면 그건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겠죠. 근데 이제 시기가 8월 초면은 지금 이재용 부회장 결심 공판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엄청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7월도 한 보름도 안 남았는데. 네. 그러면 대략 보름 사이에 이 문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이재용 부회장 8월 2일 날 예. 결심한다는 거는 재판부의 생각이 지금 그런 건데 지금 변수가 생겼죠. 예.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만기는 8월 27일로 알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대충 한 2주 전까지는 예. 결심하면 되니까 잘 아시잖아요. 예. 그럼 8월 광복절 무렵까지만 예, 예. 결심하면 되니까 예. 꼭 뭐 8월 2일이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재판부가. 예, 예. 잘 아시면서 왜 그래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한 달 조금 덜 남았죠. 예. 예. 그렇게 따지면. 이게 일종의 전문 증거라 작성자를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저 자필 메모가 가장 중요하게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필이기 때문에 필체가 있고 예. 또 대충 그 할 수 있는 사람이 특성이 되니까 범주가 있으니까 예. 몇 사람 그리고 불러서 그리고 또 그 양반들이 그분들이 거의 다 공직자들이니까요. 현재 스코어. 예. 아하. 그러니까 뭐 부르면 오겠죠. 예. 불러서 본인이 작성한 집 맞다 본인 작성한 게 맞다는 얘기를 확인해야 되죠. 확인해야 되고 그러면 예. 이런 걸 왜 만들었냐 아까 예. 말씀하셨다시피 민정에서 이게 할 일이냐 민정에서 예. 왜 이런 걸 만들었냐 예. 그러면 너의 독창적인 생각이냐 무슨 지시를 받았냐 지시를 받았겠죠. 전 그렇게 추정이 되지요. 만약에 이게 예. 민정에서 만든 거라면. 이런 내용을 민정이 스스로 알아서 작성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거 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예. 이런 거 시켜서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생각해 보세요. 민정에서 예. 글쎄요. 이런 내용을 행정관이. 갑자기 혼자 작성한다. 갑자기 혼자 한다. 예. 그건 삼성에서 장학생으로 되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힘들죠. 그러니까요. 갑자기 행정관이 혼자서 삼성 경영권을 기회로 활용해가지고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단 말이죠. 누가 시켰을까요? 그러니까 그 작성자의 상급자. 작성자의 상급자. 그러면 당시. 민정수석. 그러니까 비서관일 수도 있고 수석일 수도 있고. 실장일 수도 있고 혹은 비서실장일 수도 있고 혹은 3인방일 수도 있고 3인방일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실제 그러니까 직제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당시 청와대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3인방이 그 실무자한테 직접 지시는 하지 않지만 네. 수석이나 비서관한테 특히 수석한테는 3인방이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지시라기보다는 뭐 협조겠죠. 말은 협조지만 예. 사실상 3인방이 자기 업무 소관이 아닌데도 3인방이
그런 업무 협조란 이름으로 이런 요청을 하면 선민방의 힘을 청와대 내에서는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 그건 뭐 VIP의 의중이 담긴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민방 입에서 나오면. 예. 그래서 선민방도 가능하고 원래 직제상으로는 비서실장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직제상으로는 그런데 실제 돌아가기로는 선민방에서도. 그러니까 나와야 예를 들어 예. 뭐 실수비 같은 데서 이게 이슈로 나왔는데 예. 경제수석하고 고용복지수석이 주로 관련이 되잖아요. 예. 그렇지만 민정도 좀 알아봐라. 예.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비서실장. 그런데 이걸 이렇게 그 여러 다른 수석들이 있는데 대놓고 얘기하는 건 조금 할 내용은 아니죠. 부적절한 것 같고. 그러니까요. 예. 그럼 비서실장이나 3인방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다. 있다. 있다. 경제수석이 요구했을 가능성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셋 중 하나입니까? 경제수석 아니면 비서실장 아니면 3인방. 경제수석이 그건 조금 예, 상상이 안 갑니다. 상상 왜 상상이 안 가죠? 자기들이 하면 되지 뭘 이걸. 자기들이 하면 되죠. 아 그렇군요. 아. 민정에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경제수석실이. 경제수석실이 민정에다 이런 거 요청하는 지시할 그런 위계가 아닙니까? 그다지? 위계라기보다는 그건 좀 예. 생뚱맞죠. 만약에 그런 걸 얘기를 한다면. 저희는 뭐 그게 생뚱한지 안 맞는지 모르니까요. 그럼 비서실장 아니면 3인방 이렇게 압축하는 게. 예.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뭐 수석한테 그게 입력이 돼가지고 갔거나. 예. 예. 그렇군요. 이런 정도의 메모가 만들어졌으면 이 메모가 다시 공식 문서로 정리해서 올라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뭐 내용상으로 봐가지고는 예. 다듬어서 가야죠. 이걸 이렇게 자필 메모로. 예, 그렇게 보고를 안 했겠죠. 당연히. 예, 이렇게 하기는 좀. 근데 청와대 시스템이 이런 공식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하면 초안부터 최종본까지 다 남는다면서요. 버전별로. 아, 쓰는 건 안 남고. 쓰는 건 빼고. 예, 이게 이제 입력하기 시작하면. 입력하기 예. 시작하면 이제 처음에 초안을 어떤 식으로든 뭐 저장을 하잖아요. 예, 예. 그때부터 남죠. 초안부터. 예, 그러면 이제 버전별로. 작성 일시, 작성자, 예. 제목. 계속 다 남는다. 내용. 근데 지금은 그거를 추적할 디가우징 해버렸다니까. 다 날려버렸으니까. 예. 그렇다면 할 수가 없죠. 이 종이로 쓴 문서는 대통령 기록물이 아닌 거죠. 지금 야당에서는 이제 대통령 기록물법에 위반 아니냐. 아, 제가 지금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현직 피고인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아주. 예. 아니, 아, 피고인한테 그런 걸 자꾸 물으면 어떡해요. 예. 아니, 이건 이제 별도의 사안이니까 본인 게 아니라. 예, 어쨌거나 뭐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렇죠? 예. 조심스럽네요, 재판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이제 공개할 수 있다고 청관대가 판단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무슨 도장이 안 찍혔다고 하던데 도장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아우, 자꾸 기록물 가지고 물으실 예. 거예요? 예. 대통령 기록물이 이제 세 가지로 갈리는데 일반, 비밀, 지정으로 갈리는데 예. 일반은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은 원래 공개가 원칙이에요. 원래요? 원래 원칙은 공개인데 다만 뭐 국가 안보 뭐 경제 상황에 위해를 가할 우려,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이제 제한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반 기록물은 거의 거의 대부분 공개 프리한 예. 거고 예. 비밀 기록물은 그거 보고 중요도에 따라서 1급, 2급, 3급 대비 그렇게 분류를 한 거고요. 그 분류 도장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그런데 예. 비밀 기록물, 지정 기록물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분류 작업을 해서 예. 그 분류 장치 저 표시를 하고 대통령 기록물 기록관에다 이관을 해야지만이 예. 그게 기록물이지. 예, 예. 캐비넷에 남아있는 분류도 안 된 도장도 안 찍힌 것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는 없다. 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다. 아, 그, 딴 거 물으세요. 그, 피곤한데 자꾸. 저, 우병우 민정수석 있지 않습니까? 네.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병우 민정수석이 지금 뭐 구속도 안 됐고 사안도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작죠? 네. 이 지금 걸려 있는 사안이
유죄가 된다 한들 받을 수 있는 처벌은 어느 정도입니까? 뭐 가정을 전제로 해서 답변드리는 게 적절치 않고 그동안에 네. 제가 계속 한 거는 네. 어쨌거나 그 저 윤곽근 수사팀장 네. 그때 처음 시작됐을 때 원칙은 가택하고 휴대폰 압수수색을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다 나와요. 이런 휴대폰에. 내용들이 네. 다 나온다고 휴대폰에. 그러면 이게 참 공세가게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증 이렇게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또 아니더라도 지금처럼 청와대 내부를 들여볼 수 있었다면 다 나와요. 그때 압수수색했으면 다 나왔겠죠? 다 나오죠. 네. 네. 비가오직만 해도 다 나와요. 다 나오고. 네. 휴대폰을 해도 다 나오고. 다 나오고. 그런데 네. 그거 아무것도 안 하고 하려니까 궁색하게 너 세월호 때 뭐 어쨌지 저쨌지 뭐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게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네. 그 이후 그 예를 들어 탄핵 국면이 가고 나서는 왜 우영우 민정수석이 대선을 그렇게 못했을까요? 실제로 검찰 내에 흔히 말하듯이 우영우 라인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잘 나간 사람들은 다 은혜를 입었으니까. 어떤 은혜를 입었어요? 보직이요. 보직이요? 보직. 그 좋은 자리로 가는 거? 그렇죠. 그 잘 나가는 자리하고 잘 안 나가는 자리하고 못 나가는 자리는 뭐 누가 봐도 딱 아니까. 검찰 내에서 보면 딱 아는데 예, 예. 그런데 우병우 민정수석이 잘 나가는 자리에 자신하고 협조가 잘 되는 사람을 꽂아줬다고 하는 정황들이 있습니까? 추정하는 사람들이? 그거야 뭐 다. 다 합니까? 공유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잘 나가는 자리라는 게 민정수석하고 네. 업무상 연관이 되는 자리들이니까. 그런 자리에 본인과 네. 친한 사람들이. 저기 저 지방 어디에 뭐 저 형사부장하고 있으면 민정수석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없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보단 이 서울 쪽 대검 법무부 뭐 중앙지검 특수부 네. 뭐 이런 쪽에. 그런 사람들 우병우 민정수석이 그렇게 영향을 미쳐서 그런 인사 라인에 채워진 사람들이 대략 10명 선이 넘습니까? 제가 저 그랬어요. 저 법무장관 청문회 때. 예. 그동안에 사건 이상하게 꼬인 것들. 예, 예. 그 지금 국정원 TF처럼. 예. 자초지정을 캐서. 예. 그 도대체 누가 중간에 틀었냐.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었냐. 예. 그걸 밝히고 거기에 잘한 사람은 잘한 대로 못한 사람은 못한 대로. 결과에 그 상응한 네. 그런 상벌을 줘야지만이 검찰이 이게 제대로 쓸 거고.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래서? 뭐. 30명이요? 아니요. 그건 꽤 돼요. 예. 10명은 넘고 30명은 안 된다. 뭐 10명 넘는다. 예. 넘는다. 예. 20명도 넘는다? 딴 거 모르시죠. 그분들이 그냥 살아있다 아직도 근데. 꽤 살아있죠. 꽤요? 예. 예. 왜 최근에 몇 명 나가고 그랬잖아요. 아직 부족합니까? 거기는 이제 직급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들이고. 그 바로 밑에 급들은 아직 살아있다? 예, 꽤 살아있다. 그렇게 봅니다. 조홍천 의원이었습니다. 네.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이라는 단체가 발족을 했습니다. 세 분을 모시고 이 단체에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굉장히 고우시군요. 자, 전국 언론 노동조합 KBS 본부의 성재혁 위원장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새노조 위원장입니다. MBC 본부의 김영국 위원장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세 분이 나온 이유는 일단 이 단체가 먼저 소개를 해 주신 다음에 네. KBS, MBC 누가 더 망가졌나 배틀을 오늘 해볼까 합니다. 예. 자, 우선 단체를 소개해 주십시오. 일단은 지난 목요일 날 발족했는데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이라는 이름이고요. 예. 전국 언론 노동조합 그리고 민주언론 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전국의 214개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단체 종교단체 등이 합심해서 꾸렸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가 KBS와 MBC를 장악해서 사실상 권력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로 인한 국민이 그 당연히 누려야 될 공론장 역할을 모두 빼앗겨버렸다라는 생각에서 만들었고 특히
촛불 이후에 그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양사의 편파 왜곡 보도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MBC는 더 심각해진 상황이고요. 그 이유가 아직도 KBS MBC 안에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경영진들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고 그들이 변화를 불가능하게 막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이 KBS MBC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진짜 행동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네. 이제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방송국 안에서 근무할 기회가 없고 어떤 일을 겪는지 잘 모르고 그리고 MBC 같은 경우는 뉴스를 안 본 지가 오래됐고 많은 분들이.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MBC가 더 심하냐, KBS가 더 심하냐, 누가 더 망가졌냐 배틀을. 그래서 몇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동안 이 그 사내에서 최악의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는 예. 게 무엇이냐. 그리고 KBS, MBC 모두 다 사내에서 절대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금기어가 있다고 해요. 네. 금기어 배틀. 그리고 요 대목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오늘 나오신 분들이 소송을 당하실 것 같은데. 각 본부에서 최악의, 여기에 책임 있는 최악의 인물들로 선정된 인물이 누군가. 네. 이 세 번째 항목을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회사에서 잘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소송도 당하실 꼭 큰 소송을 당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 먼저 할까요? MBC 먼저 할까요? KBS 먼저 할까요? 저희 KBS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질문이 뭐였죠? 최악의 사건. 아 예. 사내에서 KBS의 구성원들이 이것이야말로 최악의 사건이었다. 아 뭐 사실 굉장히 많은 기억이 나는데 지난 10년 동안 근자에 있었던 뭐 세월호 예. 당시에 이제 사장 해임까지 불러왔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예, 그 당시에 그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보도국장이 부적절한 말을 통해서 유족들이 왔었고 예, 교통사고다. 예, 그랬었죠. 예. 그래서 그러면서 불거진 것이 이제 청와대의 보도 개입 문제였어요. 예. 뭐 이정현 당시 그 홍보수석하고 보도국장하고 예. 이렇게 통화 내용. 뭐 이정현 수석이 당시 하필 대통령 오늘 KBS 뉴스 봐버렸다 이러면서 네. 해경을 옹호하고 근데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저희가 정말로 KBS 직원들이 내부 구성원들이 정말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예. 최악의 사건은 아마 이제 며칠 뒤인데 8월 8일입니다. 8월 8일. 2008년 8월 8일에 그 베이징 올림픽 개막일이었는데 예. 당시에 KBS 이사회가 정현주 사장을 해임시키기 위해서 모였던 날입니다. 예. 그때 아침부터 직원들이 일을 막고자 회장 앞에 꽉 들어찼는데 이때 경찰이 투입됐어요. MB 정권이 경찰을 투입하고 불법적으로 KBS 사장을 해임시켰죠. 강제로. 예, 예. 직원들 다 끌어내고 정말 KBS 이 건물 안에 경찰들이 들어와서 직원들 끌어냈는데 이게 저희는 진행형이에요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진행형이지만 당시에 이 경찰 진입을 총 지휘한 사람이 누구냐. 현 이철성 경찰청장입니다. 아하.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이었고 아하. 저희들이 이철성 경찰청장 이름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KBS 직원들이. 그러니까 방송국 안에 경찰들이 몰려와서 방송국 직원들이 막는데 끌어내고 그렇죠. 했던 사건으로는 이게 가장 KBS 구성원들한테는 치욕적인 사건이었다. 이 해임된 것이 당시 이제 이후에 재판으로 다 불법임이 이제 그렇죠. 해고났죠. 해고 무용 소송을 해서 승소하셨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되돌아갈 수는 없는 거죠. 승소를 예. 했지만 당시 해고 과정은 불법이었다고 법원에서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KBS 내에서는 지난 10년간 이게 가장 치욕적이었다라고 예. 예. 말씀하신 맞습니다. 거고 MBC는 좀 많지 않습니까? 뭐 하나를 꼽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사실 이제 요즘 방송 장악이다 언론 장악이다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악보다는 점령 또는 학살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네. 생각이 됩니다. KBS와 마찬가지로 MBC도 이 2008년에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는데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PD수첩 PD들에 대해서 검찰이 체포를 하고 강제수사하고 또 MBC의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근데 나중에 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죠. PD수첩 PD들이 체포됐죠. 맞습니다. 그때. 네. 그 광우병 보도 예. 관련해가지고 체포를 했어요. 네. 당시에 네. MB정부한테는 아마 MBC가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였을 겁니다. 그렇죠. 최악의. 예. PD수첩 그 미국산 쇠고기 수입 보도도 그랬고 또 전에 대선 때부터 BBK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했던 데가 MBC였고 또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도 뭐 한반도 대우나 이런 것들 가장 MBC가 비판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MBC는 반드시 손을 봐야겠다 이런 아주 독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듬해 뉴스데스크 앵커와 강제 하차당하고 엄기영 사장도 또 강제 하차당했죠. 임기가 남았는데. 그렇게 해서 MBC에 들어온 사람이 2010년 2월에 그 유명한 김재철 사장. 네, 유명한 분이죠. 네.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김재철 씨 임무는 딱 하나였습니다. MBC를 파괴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김재철 사장이 첫 인사를 하고 나서 김우룡 당시 이사장이 김재철 사장이 큰 집에 가서 조인트 까이고 MBC 좌파를 80% 정리했다. 여기서 큰 집이 이제 청와대. 네. 예, 청와대에 가서 뭐 하는 거냐라고 홍군형이 난 다음에 MBC 인사들을 대거 날렸다. 이런 표현인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MBC 내부의 비판적 언론인 또는 그 유능한 언론인들에 대한 대학살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단적으로 지난 7년 사이에 해고가 10명. 직접 해고는 10명이고. 예. 그리고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108명. 그리고 200명 이상이 뭐 이 사람들이 원래 기자, PD, 아나운서 이런 사람들인데 전부 다 스케이트장 관리. 그다음에 스케이트장 관리. 수원, 일산 이런 데에서 영업 뛰는 거. 영업. 이런 걸로 다 쫓겨났습니다. 예. PD들이나 이런 분들이 영업하거나 건물 관리하거나 이런 걸로 갔죠, 보통. 예. 예. 더 잘할 수도 있죠, 그런 일을. 아,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아내분이라 하려니까 또 쉽지 않고. 예. 지금도 100명 넘는 분들이 쫓겨나 있어요. 근데 이 정말 잔인한 게 뭐냐면은 이분들을 쫓아내놓고 인사업과 최하 등급을 계속 주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아, 나가라는 거죠? 예, 나가라는 거죠. 그 실제로 2014년인가요? 한겨레 21에 보도가 된 적이 있었죠. MBC가 저성과자 해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래가지고 인사고과 최하 등급을 여러 차례 주고 모욕감을 주면서 이걸로 해고까지 가능한지 법무법인에 자문을 여러 차례. 그러니까 원래 하지 않던 일로 보낸 다음에 네. 원래 하지 않던 일이니까 잘 못할 수도 있죠 실제. 그래서 고가를 낮게 주고. 근데 가장 유능한 사람들을 주로 네. 가장 좋은 보도를 했던 방송을 만들었던 사람들을 하니까 사실상 MBC를 파괴라고 하셨는데 망가뜨리고 그 회사 자체를 해임식 그러니까 정말 막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장본인 언론인 대학살을 한 거죠. 실제 네. 해고도 해고지만 이 과정에서 그 유능한 예를 들어 대표적인 아나운서 MBC가 자랑하는 아나운서분들이 많이 나왔죠. 예. 예, 아나운서국이 한 50명 정도 원래 인력이 있었는데 11분이 이걸 못 견디고 그만뒀고요. 예. 11분은 아직도 아나운서 이 마이크를 못 잡고 쫓겨나 있습니다. 현업에서. 아나운서인데 아나운서 마이크 못 잡아요? 네. 예. 아나운서국의 절반 정도가 지금 날아간 겁니다. 그렇군요. 뭐 박혜진 씨, 오상진 씨 이런 분들이 다 나갔죠. 예. 그러니까 MBC가 스스로 키운 굉장히 간판급 아나운서들이 다 네, 날아갔죠. MBC 승으로 결론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하면 안 되겠다. 저도 원래 기자였는데요. 아. 이 스튜디오 안 잡은 게 7년 만인 것 같아요. 마이크 잡아본 게. 굉장히 뭐 하셨어요, 그동안? 그동안. 안 돼. 다른 얘기하면 뭐, 안 돼. 정직 대기발령. 정직 대기발령. 경인지사. 경인지사. 뭐, 징계도 받고 여러 군데 돌아다녔습니다. 네. 네.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 MBC. 네. 한 100명 네. 정도 계십니다, 지금도. 유령처럼 돌아다니고 있다. 그, 이 얘기를 들으니까 KBS는 이 소위 최악의 사건, 배틀에서는 진 걸 인정하십니까? 아, 뭐, MBC랑 직접적인 비교하면은 사실 네. 뭐 이제 그때그때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사실 그 경찰이 직접적으로 공권력이 야만적으로 들어왔다는 그 차원에서는 아마 네. 조금 다른 KBS가, 차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KBS는 하루에 그냥 쫙 밀고 들어왔다면 MBC는 야금야금 정말 치밀하게 밀고 들어왔다는 그런 정도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제 그 인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해고를 당하거나 또는 회사를 나갈 수밖에 없었거나 혹은 뭐 한직으로 돌고 혹은 보직이 아닌 것에 임무를 맡고 있는 분들의 숫자로 볼 때는 MBC가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는 자발적으로 좀 나가신 분들이 많아요. 사실 일하다 그렇지. 보니까 예. 도저히 이제 할 수 없어.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얘가 이제 이른바 친일과 훈장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려다가 도저히 못 만들어서. 친일과 훈장. 예, 그렇죠. 소위 아직도 이따가 나중에 뭐 물어보시겠지만 예. 우리 금기어입니다. 친일이요? 예, KBS에서는 반공과 훈장은 나갑니다. 그러니까 간첩과 훈장. 예. 간첩이라는 단어는 금기어가 아닌데. 친일이 금기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예. 금기어로 넘어가서 왜 친일이 금기어죠? KBS가?
사실 그 전에 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친일이라는 문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훈장이라는 예. 우리 정부 수립 이후에 훈장을 누가 받았나 예. 또 왜 받았나라는 것을 탐사 보도해보는 프로그램을 한 3년에 걸쳐서 우리가 예. 추적을 해왔어요. 그런데 예. 두 편으로 만들었어요. 간첩 조작과 훈장. 예. 간첩 조작과 훈장을 좀 받았고 저 방송에 나갔는데 그 다음에 이 편인 친일과 훈장이 방송되지 못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이사장님이 이인호 이사장님이 예. 뉴라이트의 데모십니다. 데모로 불리시고 이승만을 거의 이제 국부로 그 다음에 정부 수립을 건국절로 이렇게 주장하시는 예. 대표적인 분이시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이 친일과 관련된 문제들이 네. 기획이 되지 못하고 기획되더라도 방송되기가 어려워요. 친일 사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한테가 연결되니까. 그렇죠. 뭐 네. 할아버지 얘기가 당연히 연상되겠죠. 이명세 네. 씨라고 이미 이제 친일명 사전에 등록이 돼 있는 분이고 사실 그 전에도 MB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그 이른바 간도 특설 때에 출신인 백선엽 네. 씨를 미화하는 네. 프로그램이 제작이 됐는데 난리가 났었었죠. 그렇죠. 당시 독립단체들이 독립운동단체들이 KBS에 몇 개월째 와서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군 때려졌던 사람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 예. 간도에서 독립군 때려졌던 데가 간도 특설대인데 그래서 결국은 방송이 됐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 첫머리에 백선엽 씨의 그 얘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뭐라 그러냐면 내 생에 가장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걸 KBS가 친일파 백선엽한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 식으로 뉴라이트 정권이 계속대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른바 이른바 식민지기의 근대화 뭐 이런 건데 걔네들이 네. 뉴라이트. 이런 것들이 KBS에 고스란히 심어져서 지난 9년 동안 야금야금 프로그램에 반영이 됐다. 친일이라는 단어는 쓰면 안 되죠. 그렇죠. 친일과 관련된 기획은 하면 안 되죠. 친일 규명하기 어렵고. 네. 네.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몰랐습니다. 친일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네. 저희가 뭐 천하나. 이기고 싶은 욕구를 보십시오. 눈빛이 반짝반짝. 아니 천하나 뭐 블랙리스트 최근에 네. 뭐 블랙리스트 그 우리 한한 선생님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세월호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사실 거의 한동안 다뤄지지 못했던 단어들인데 우리 또 재밌는 게 정상화란 말을 이 보도부 쪽에서는 별로 쓰진 않습니다. 정상화란 말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비정상을 네. 정상화한다는 거.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지난 총선 직전에 보도본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정보도를 위한 그 감시 역할을 해왔던 게 굉장히 기자협회가 그 제일 앞에서 감시 역할을 했는데 이른바 보도국장을 위시해서 이 간부들이 기자협회 정상화 모임이라는 사조직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공격을 하고 게시판에다가 자기네들 글을 올려서 연명을 해요. 야, 기자협회 정상화 모임에 우리 보도국장을 위해서 각 부장들 들어와 있으니까 너희들도 여기에 사인해라. 네.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제 정치적 상황이 확 바뀌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이게 이른바 소위 부역한 명단. 비슷하게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상화 네. 안 되고, 친일 안 되고, 세월호 안 되고. 근데 그 중에서 친일은 몰랐네요. 친일. 네. 심각한 얘기죠. 친일이라는 문제. 친일이라는 단어를 네. KBS가 지난 10년 가까이 쓰지를 못했다. 제대로. 자, MBC의 금기는 뭡니까? MBC는 금결을 얘기하는 것보다 허용되는 게 뭔지를 얘기하는데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사실 허용되는 거. 예. 이게 그 탄핵 대통령이 이제 탄핵되고 네. 세상이 좀 바뀌었는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만 일단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세월호 인양이 지난 4월에 예, 있었죠. 당시에 이제 2580에서 이 세월호 인양 문제를 다루면서 기자가 기사에 진실 그다음에 책임 규명 이런 단어들을 이제 사용했습니다. 예. 국장이 바로 불러서 진실이란 단어 삭제해라. 책임이란 단어 삭제해라. 진실 책임 예. 예. 규명. 그리고 이날은 이제 지금 김장겸 사장이 취임한 날이었습니다. 2월 28일이었는데 지난 예. 이날 MBC가 무슨 일을 했냐. 취임식 날. 원래 이 PD들이 준비하고 있던 탄핵 관련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탄핵 과정을 전반적으로 쭉 역사적 기록물로 좀 남기려는 그런 시도였는데 이거 바로 불방시켜버렸습니다. 취임식 날. 그리고 담당 PD는 구로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같은 날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올해가 60민주항쟁 30주년 아닙니까? 그래서 예. 이 60항쟁에 맞춰서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던 PD가 있었는데 이것도 불방시켜버렸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담당 PD는 이 허락 안 받고 미리 예산 썼다고 징계위
인사위에 넘겨서 징계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뭐 탄핵, 민주주의 이런 단어들도 금기인 거죠. 그리고 김장겸도 당연히 금기어인데 네. 김장겸은 물러나라 이것 때문에 금기어이기도 하지만 이거 있습니다. 김장겸 사장이 취임하고 나서 지시를 내린 거죠. 김장겸 사장 물러나라고 하는 일종의 MBC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 그 구호 유행이 있거든요. 예. 아, 네. 예. 사내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김장겸이 물러나라고 외치고 들어가고 이런 운동이 있습니다. 네. 예. 근데 그거 말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김장겸 사장 취임하고 나서 홍보국에다가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그래요. 앞으로 회사에서 내는 모든 보도자료에 괄호치고 MBC 괄호치고 대표이사 김장겸을 넣어서 보도자료를 내라. 예를 들면 뭐 드라마 런칭하고 파일럿 프로그램 띄우고 이런 보도자료에 다 대표이사 김장겸을 넣으라고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그 이유는 네이버에 김장겸을 쳐보면은 온갖 부정적 기사들이 뜨는 거예요. 김장겸 퇴진 요구, 뭐 김장겸 언론 부역 이런 것만 뜨니까 네. 이것 좀 밀어내 보려고. 아하. 긍정적인 기사에 네. 이름이 들어가도록 네. 재밌네요. 성공적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MBC가 금기어 쪽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저는 친일이 제일 세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그게 제일 세긴 셉니다. 예. 단어는 MBC가 많은데 네, 네. 공영방송국에서 친일을 말 못한다는 게 이건 나머지는 예상 가능한 거였거든요. 민주주의, 진실, 책임, 탄핵 이런 단어를 말 못하게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네. 예. 아 그랬겠지 싶은데 네, 네. 친일을 말 못하게 하는 거는 세네요. 딱 잠깐 더 덧붙이면 2년 뒤면요. 저희가 그 3.1운동 100년, 네. 임시정부 100년, 이른바 대한민국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대한민국 100년을 맞는데 방송국에서 이런 대대적인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기획이 잘 안 돼요. 이 친일이라는 단어가 들어와야 되니까. 아, 현재 이제 이인호 이사장이 여전히 저 이사장으로 계시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있다는 거죠. 사실 되게 먼저 이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요. 벌써 한 몇 년 전부터 이런 큰 국가적 행사가. 100주년이라면 3년, 네. 뭐 크게는 5년 바라보고 네. 큰 기획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기획이 아예 진행이 안 되는군요. 네. 저희 제가 확인한 바는 아직 그런 얘기 들은 바가 없어요. 큰 기획들이. 네. 금기어 숫자는 MBC가 앞서이나 네. 단일 단어로 무게는 KBS가 이쪽에서 이번에는. 제가 지금 저희가 문자로도 받고 있는데 우회를 가기 힘들다고 하고 있네요. 자, 세 번째 회들이 뭐냐면 문제적 인물을 진짜 얘기해보자. 예, 여기서 이제 저희가 두 분을 법정으로 보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문제적 인물 이렇게 최대한으로 압축하죠. 최대한 압축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많은 사람들 이게 이제 상사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압축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만 거론하면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딱 네 분으로 압축했습니다. 네 분도 많네요. 예. 네. 일단 잊을 수 없는 분이 있죠. 김재철 사장. 네. 이분 MB의 절친이고요. 이 MB의 절친으로 이 사장을 낙하산으로 내려서 저희가 출근을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공정방송 보장하겠다. 너희들 요구하는 대로.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거 어기면 구성원들이 한강에 던져버려라. 이런 발언을. 처음에 그랬죠. 했었죠. 맞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오자마자 이제 언론인 대학살을 장했지. 8명을 해고시킨 장본인이었고. 그리고 회사 법인카드로. 유명한 사건이죠. 아, 예. 네. 법인카드로 많이 드셨더라고요. 네. 아주 사적인 부분에 예. 네. 쓴 분이죠. 이분 뭐 1순위로 일단 꼽아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김재철에 이어서 이제 MB 사장 하셨던 안광한 사장. 네. 이분이 한 200명 정도를 유배 보낸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정윤혜 씨 아들을 MBC 드라마에 7차례 출연을 지시해서 무리를 빚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사장님의 지시가 있긴 있었군요. 아 그럼요. 드라마 본부장 장근수 드라마 본부장이라고 지금은 강원영동 사장으로 가 계신데 이분이 사장이 시켰다 이렇게 PD들한테 진술했어요.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퇴임하셨는데 퇴임 후에도 한 2억 5천만 원 정도의 전관 예우를 지금 받고 사무실 출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 얘기는 좀 약간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현 김장겸 사장입니다. 예. MBC 뉴스 파괴를 직접적으로 실행한 핵심 실세이자 주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뉴스를 파괴했다 이번에는. 예. 네. 이분이 지금은 사장인데 사실은 MBC 점령이 본격화되던 2011년부터 거의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 보도국 정치부장, 그다음에 보도국장, 그다음에 보도본부장, 그리고 지난 2월에 이제 사장에 오른 거죠. 이런 수직 상승은 유례가 없는 승진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보도국장으로 있을 때 그 유명한 세월호 유족 들을 향해서 깡패. 예, 깡패 아니야? 이런 발언을 했어. 굉장히 유명해지셨죠. 교통사고보다 더 세죠, 이게 깡패. 네. 예.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 터졌을 때 보도본부장으로서 뭐 그냥 침묵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증거 능력을 문제 삼고 딴지 걸고. 예. 그 공로였는지. 타블렛 보도가 MBC 제일 많이 나왔죠. 아, 그럼요. 타블렛 믿을 예. 수 없다. 예. 예. 타블렛이 이제 최순실 씨의 것이 아니다. 는 예. 식의 뉘앙스를. 이분은 뉴스를 자기 출세 또는 자기의 어떤 비뚤어진 신념의 사적 도구로 이용한 분입니다. 분이라고 단정하셨기 때문에. 네. 이건 평론의 영역이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한 분 더 꼽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고영주 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방송문화진흥회 MBC 이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네. 이분이 그 불임 사건 당시 수사검사였어요. 그 영화 변호인의 배경이 됐던 그 사건이었죠. 간첩 조작 사건. 예. 예. 뭐 이것뿐만 아니라 80년대 군사독재 시절에 수많은 간첩 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아주 유명한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문재인 공산주의자 아닙니까 이분은? 아, 그 발언 맞습니다. 네. 예. 불임 사건의 변호인이었으니 문재인도 공산주의자다. 이런 발언을 했었죠. 네. 지난번에 이런 발언도 했어요. 탄핵 때 하도 이제 MBC가 욕을 먹으니까 MBC 왜 이렇게 문제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 무슨 소리냐? 국민 대다수가 지금 MBC만 제대로 보도하고 있다. 아니 무슨 소리시냐? 80%가 탄핵에 찬성하고 있지 않냐고 질문했더니 아 그런 엉터리 조사를 나보고 믿으라는 거냐? 예, 훌륭한 거네요. 아, 예, 도저히 이해를 신념이 굳건하고, 예, 네. 아주 순수하신 분 같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분이네요. 빨간 안경을 쓰신 분. 네, 네 분이 나왔고요. 예, KBS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사장님 뭐 지금 문제적 인물이라고 하셨는데, 예, 그 KBS 내부 구성원들이 이 사태, 그러니까 이 방송국이 이렇게 이런 데는 이런 분들의 책임이 가장 큰 거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분. 저는 그냥 언론 부역자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표현을. 예. 예. 이미 이제 우리 언론 노조가 예. 100명 이상의 그 언론 부역자 지난 10년 동안에. 리스트가 언론 부역자. 100명이 나와요? 예. 아,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많습니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부역자 명단에 들기 위해서. KBS도 한 40명이 넘게 현재 들어가 있어요. 그중에서 뭐 핵심 네, 한 서너 번. 저는 현재 네. 사장 우리 고대영 사장님. 네. 꼽겠습니다. 고대영 사장님은 사실은 MB 정권 이후 승승장구했던 사람입니다. 보도국장, 본부장, 해설위원장, 계열사 사장 그리고 현 KBS 사장. 이게 9년을 KBS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 특히 뉴스를 책임자로서. 그러니까 지난 9년 동안 KBS 뉴스가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졌는데 이 뉴스를 망가뜨린 핵심 인물이죠. 양사 모두 이제 뉴스를 장악하는 게 목표니까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뉴스를 망가뜨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기술 중에 하나가 저희는 이제 공방신기라고 합니다. 공방신기요? 예, 이게 아주 저 몇 군데에서 그 이 펼치지 못합니다. 동방신기가 아니라 공방신기. 공방신기. 즉 예. 어떤 이른바 정부 여당한테 불리한 사건만 있으면은 예. 즉 여야가 어떤 이런 것들 정치적 이익을 위한 정략적인 어떤 예. 이런 논쟁, 대결. 그러니까 공방을 벌이는 이런 프레임으로 가둬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부패 사건이라 하더라도. 보수 정권이 불리한 뉴스가 나오면 그거를 양쪽의 공방으로 바꿔버린다. 그렇죠. 이거는 네. 부패 사건을 탐사 보도하고 뭐 취재하고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야의 정략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싸우는 거다. 이런 사건으로 모든 정부 여당이 불리한 사건을 이렇게 덮어버립니다. 이게 공방신기죠. 공방신기. 이런 식으로 해서 KBS 뉴스를 굉장히 많이 망가뜨렸지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고.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인호 이사장님 네. 지금 한 1년 남짓 지금 이사자 기간에 남아있지만 친일을 금기호로 그렇죠. 만들었고 친일을 금기호로 만들었고 예. KBS를 뉴라이트 세력들의 놀이터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고대영의 여전히 또 거수기 이사회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고 이런 부분인데 마지막으로 이분을 한번 또 저희들이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그 현 이사회 중에 조우석 이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 이분은 아까 고영주 MBC 박문진 이사장 말씀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문재인 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했는데 이분도 철석같이 현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믿고 있는 분입니다. 양사 모두 공산주의라고 부르는 그렇죠. 얼마 전에 그 뉴스타파라에 예. 출연해서 이 고영주 사장의 공산주의자 발언을 공산주의자 발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다. 이 발언을 철석같이 현재도 믿고 있음을 드러낸 바 있고 뭐 성소수자 비난하는 거를 넘어서 뭐 이영희 선생님, 백낙천 선생님 같은 시대의 지식인들을 막 욕설과 함께 또 이렇게 비방하는 재주가 아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실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이른바 얘기하는 일베에서나 보는 네. 행태들인데 사실 이런 공영방송 이사들 사실 이 방통위에서 임명 추천을 하거나 임명하거든요. 예. 아, 해임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최승우
이제 감독이라 불러야 되는데 벌써 영화를 두 번째 만드신 건데 최승호 감독의 공범자들의 지금 부천 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였는데 공범자들이라는 내용의 이 내용들 대략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 저 배틀은 앞으로도 시간 될 때마다 나가보시는 걸로 오늘 맛보기로 하고 아주 재밌네요 배틀이. 이게 이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참 답답하긴 한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도대체. 일단은 저 시민들이 KBS MBC에 대해서 아 그 누가 본다 그러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은 KBS MBC 공영방송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여전하고요. 이거 국민 것이에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장해서 바꿔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다시 제대로 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KBS MBC 내부의 노동자들이 굉장히 이제 굉장히 그동안에도 열심히 하셨어요 사실은. 근데 워낙 탄압이 심했기 때문에 고생을 하신 거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다시 내부투쟁을 하고 계신데 저희는 이 행동에서 시민행동에서 이 두 그 노동자들 양사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벌어지는 일들을 잘 알리고요. 그리고 공영방송이 왜 필요한가 왜 정상화가 필요한가 그리고 정상화가 되면 어떤 모양으로 방송이 바뀔 것인가 이런 청사진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장 저희 생각에는 다음 주부터 아 이번 주죠. 이번 주 금요일부터 KBS 앞에서 저녁 7시 금요일 저녁 7시에 KBS 앞에서 이제 촛불문화제를 하고요. 그리고 그다음 주에는 MBC에서 매주 번갈아가면서 격수로. 예 금요일마다 촛불문화제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사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반 국민들도 와서 힘을 좀 보태달라 그렇죠. 이런 얘기도 하고 자 그러면은 시작한다고 하니 앞으로 저희가 자주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겠는데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배틀 잠깐 하셨는데 두 분의 이야기를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그 오늘 나오신 김에 꼭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이제 물론 거론됐던 분들의 반론권도 저희가 보장하기 때문에 MBC 사장님, KBS 사장님 저희 방송에 얼마든지 출연하실 수 있고 저희는 기다리고 있고 저희 작가가 연락도 드릴 겁니다. 자. 예, 지난 토요일 저녁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최승호 선배 영화 개봉했는데 여기 해직 기자 이용마 기자가 왔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투쟁을 시작할 때 자기가 40살이었는데 지금 벌써 50살이 됐다고. 다 청춘이 망가졌다. 마흔에 청춘이 시작된 건 아닐 텐데 그분이. 네. 마음이 젊으신 분이네요. 10년. 야. 사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지난 9년간 사실 무자비한 언론인 학살과 언론 자유 침해 속에서도 우리 MBC 구성원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7년째 파업 중입니다. 현재도 쟁의사업장입니다, MBC는. 아, 파업 중이에요? 네. 근데 노무 제공 거부를 이제 조금만 하고 있는 거죠.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저희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한때 국민의 사랑을 받았었는데, 다시 그때로. 한때 받았었는데. 네,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할 거고, 반드시 이 찬바람 불기 전에. 네, 이 지긋지긋한 9년의 암흑시대를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한때 사랑받았었는데. 아니 최고의 사랑을 받았죠. 이거 말씀드려야 돼. 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이 저희 애칭이거든요. 지금 이번 그 시민행동에. 그래서 돌마고라고 돌마고. 유행을 좀 만들어주십시오. 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 이른바 그 뭐 리즈 시절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때 KBS MBC도 리즈 시절이 있었고 저희가 사실 KBS 저희 고대영 사장을 기다리기 위해서 출퇴근길마다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사장을 못 본 지 4주가 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이렇게 요리조리 피해 다시는지. 출근은 한다고 합니다. 출근하면 6층에 올라가서 안 나타나요. 거의 6층이 요새인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싸움은 이미 시작했어요. 싸움 시작하고 또 지난 9년 동안 계속 줄기차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민들한테 한번 손을 내밀고 싶습니다. 정말 저희가 안에서 열심히 싸울 거고 정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번에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싸울 거고요. 그래서 국민의 품으로 우리 공영방송도 돌려놓기 위해서 싸울 거고 다만 지금 KBS MBC 앞으로 와서 항의해 주시고 그리고 사장 그리고 이사들한테 퇴진하라고 항의글도 보내시고 좀 같이 싸워주신다면 정말 빨리 이른바 우리 공영방송 KBS MBC 국민의 것으로 다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맛백입니다. 첫 시간이고 앞으로 배틀은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약속하셨습니다. KBS 본부의 성재호 위원장님, MBC 본부의 김영국 위원장님, 민원위원회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반론권은 언제나 보장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빠,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정수 가지. 와, 우리 말 타러 가는 거야? 아, 그렇게 좋아? 고민하지 말고 장수로 오세요. 온 가족이 즐기는 승마 체험과 국내 최대 규모의 말역사 체험관 등 장수에는 정말 볼 것, 누릴 것들이 넘쳐난답니다. 말의 심장소리를 직접 느껴보는 장수에서의 하루 여행. 장수는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주말 여행은 장수로. 승마 체험 예약은 063-350-5486. 아, 또 떨어졌어. 너 또 입사 시험 봤어? 아니,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말이야. 여러 개 사봤는데 실패의 연속이야. 떨어지고 시야 가리고 운전석에서도 뭐 알고 뭐 좋은 거 없을까? 싼 것만 찾으니까 그렇지.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편리하게 쓰는 게 더 낫지. 그런 게 있어? 그럼 있지. 원, 투, 쓰리 할 때 투. 힘 세다 할 때 힘. 투 힘. 투 힘? 두 배로 힘이 세다는 건가? 네이버 검색창에 투힘을 검색해보세요. 100년 이상 살 수 있는 장수 어종, 캐비어를 낳는 어종으로 더욱 유명한 철갑상어. 이 철갑상어를 진액으로 만들었다는데 그 이름하여 설악어. 오메가3, 필수 아미노산, 각종 미네랄, 콘드로이친 등 100년 장수 철갑상어를 진액으로 한컵에. 좋다 좋아. 철갑상어 진액 설악어. 세미러가 콸콸콸. 검색창에 설악어. 자, KBS 미스 배틀. 미세하지만 마봉춘이 승리한 것 같아요 부터 시작해서 판정 문자가 많았습니다. SBS는 왜 빠졌나요? 네, SBS는 그렇게까지 망하지 않았나 봅니다. 자, 안타깝다. 항의 문자 보내겠다. 항의 전화하겠다. 네, 그런 문자 많이 왔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 관련한 기획 연속으로 앞으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방산비리 이야기도 많이 왔습니다. 특히 수통 관련 문자 많이 왔네요. 2000년 훈련소 들어갔는데 그때도 수통에 1954년 US아미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이야, 아직도 그렇군요. 6.25보다 더 오래된 수통을 저는 썼습니다. 맞아요. 가보시면 이 돈을 다 어디다 썼는지 도대체. 방산비리는 극형에 처해야 됩니다. 극형에. 아유 참네. 남성분들은, 군대를 다녀오신 남성분들은 한결같이 느끼시는 걸 거예요. 예. 사람이 먹는 물 아닙니까? 예.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1954년 6.25 이럴 때 쓰던 수통을 아직도 쓰고 있어요. 와, 정말 화가 나는 일입니다. 자기들이 거기다 물 담아 먹어보라고 하세요. 자, 어젯밤 꿈에 공장장이랑 고기 먹는 꿈을 꿨는데 고기가 다 떨어져서 시킬까 말까 하는데 공장장이 고기 뼈를 빻아서 드시고 계셨습니다.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인문결연구소에 이 결이, 그 결이 좋다 할 때 그 결인 거죠? 그렇죠, 그 결. 예, 물결 할 때 지우는 결. 네. 처음 물어봅니다. 몇 개월 만에. 9개월 만에. 결 소장님, 임상훈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뭡니까? 네, 오늘은 그 지난번에 제가 6월 26일 날 한번 했었습니다. 했다가. 소장님도 혹시 네? 1940년대 50년대 수통으로 물 드시지 않으셨어요? 아, 그때 수통 다 그랬죠. 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네, 80년대 말에 군대 생활을 했는데 뭐 수통뿐만이 아니라 뭐 열악했죠. 전부 다. 예. 네. 철모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예. 철모는 총소 그 같이 미군하고 합동 훈련을 할 때 보면은 네. 정말 자괴감 들었어요. 장비를 보면서. 우리는 6.25 때 장비를 들고 가거든요. 이런 거 방송에도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때 우리 미군들이 흘린 음식 집어 먹고 그랬습니다. 이런 말해도 되나? 아니 우리가 국방비를 얼마나 쓰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굉장히 좀 비참했는데 배고프니까 할 수 없었어요. 맛있었겠네요. 우리는 건빵이니까요. 네. 아, 방산비리 얘기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날 거예요. 그럼요. 네. 군대에 다녀온 남자들은 한 번씩은 다 느낄 겁니다. 네. 이러려고 군대를 왔나 싶어요. 60년대, 70년대 수통에 물을 먹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아직도 그렇다니. 그거 얼마 한다고 그걸 안 바꿔주고 있어요. 몇 조를 쓰고 있는데 매년. 자, 오늘 뭡니까? 그, 저, 방산비리 얘기하셨으니까.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방산비리 말고 몇 년 전, 한 2년 전이었나요? 원자력 비리도 한번 있었죠. 예.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리다가 그쵸, 이제. 그죠. 원자력 마피아라고도 부르는. 예. 예. 뭐, 원피아, 핵피아 그러는데, 6월 26일 날 방송을 하다가 중간에 끊겼습니다. 그때 이제 들으셨던 분들 왜 말을 하다 중간에 끊었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말하다 그런 게 아니고 시간이. 근데 그 전에 바로 직전에 그 한우협회 회장님 나오셔가지고 제 발언 시간이 줄었잖아요. 한우협회 회장님으로 나오신 게 아니고 그때 이제 물론 그랬지만 네, 승마협회 물론 그랬지만 그러니까 네. 충분히 뼈를 뽑아서 드실 수 있는 아무튼 그래서 그때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그 이어서 하려고 하는 뭐 그것도 물론 있지만요. 아 그것보다 사실 그때 그 외신에서 우리나라의 탈핵 소식을 굉장히 많이 보도를 했었기 때문에 탈핵 선언. 네, 네. 탈핵 선언.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게 이제 탈핵 선언에 대해서 백년지 대결을 이런 식으로 갑자기 하면 되냐라고 하는 이제 반론들 학계에서도 업계에서도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최근에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학계 언론계 각 그 분야에서 이제 본격적인 어떤 논쟁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네, 보수 정당에서도 나오고 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죠. 보수 매체에서도 나오고 있고. 네. 네. 보수 매체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논쟁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매체들 언론들 사이에서도 지역에 따라 달라요. 부산에서 나오는 매체하고 그러니까 중앙 매체하고 또 이렇게 다릅니다. 저 부산 쪽에서는 이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자력에 그러니까 별로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위치상으로 가깝지 않은 그런 지역 사람들이 이러이런 생각을 한다 이런 식의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역적으로도 입장이 다르고 굉장히 긴 시간을 놓고 우리가 이제 사실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잖아요. 그 관련 이야기가 이제 한 그 최근에 외신 보도에서 나왔는데 그 한국이 촛불 혁명 이후에 피플 파워 힘을 믿는다 이런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역시 이번에 그 원전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핵발전 관련해서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기회에 이번에 그 고리 5-6호기 잠시 중단하고 그 한참 뭐라고 하면 3개월 정도의 그 유예 기간을 놓고 네. 저 충분한 토론을 거치자고 이렇게 정부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주권자들 입장에서 이거를 좀 그 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같이 동참하는 전문가들한테 맡기지 않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외국에서도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지난 그 그러니까 6월 26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 규모로 핵발전 규모로 세계 5위 6위 수준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는 국가들은 전부 이제 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고 예. 그리고 영토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고요. 핵무기 없으면서는 1등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핵무기 없는 나라 중에서는 그리고 일본이 물론 핵무기는 없습니다만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이제 앞서 있고 예. 그걸 제외하고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1등이고 그다음에 인구 그 면적 대비 예.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그 규모로 보면은 1등이고요. 그 앞서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큰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우리보다 앞서 있는 나라가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일본 이 정도가 우리나라보다 그 원전이 더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면적이 더 크고 밀집도가 더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런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 선진국들하고 사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같은 저 조건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에서 왜 아직도 이렇게 원전이 더 많은데 무슨 얘기냐라고 반론할 수 있는데 땅 면적 대비 그리고 핵무기가 없는 나라 중에 네. 이런 조건으로 따지면 1등이다 우리가. 네, 그렇죠. 예. 그만큼 핵이 밀집돼 있고 한번 잘못되면 큰일 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그 반론을 하는, 그러니까 저는 뭐 어느 쪽 입장을 취하든 어쨌든 간에 그, 주권자로서의 모든 시민이, 이런 논쟁에 동참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반론을 하는 쪽에서는, 그러니까는 탈원전에 대한
탈핵의 핵발전에 대한 반론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화석 연료보다는 공해가 훨씬 덜하다는 것, 그다음에 비용이 싸게 든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 당장 건설을 하고 발전을 내 필요한 그런 비용은 물론 싸게 드는 건 맞는데 모든 비용을 다 합쳐받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폐기할 때 비용. 예. 엄청난 비용을 폐기하는 비용도. 그렇죠. 지금 우리 그 고리 1호기 이제 좀 있으면 해체 작업을 이제 하겠습니다만 그 시간이 최소 15년에서 길게는 더 몇십 년까지 든다고 하잖아요. 해체 비용이 한 기당 6천억 원가량이 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건 역으로 말하면은 그러니까는 그 폐로 소위 말해서 폐로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해체하는데 그 필요한 어떤 그 산업적인 어떤 그런 비용이라든가 기술, 장비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무시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원자 발전, 핵 발전을 우리가 이제 포기를 함으로 해서 그 기술을 다 어떻게 하느냐. 거꾸로 그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폐로 산업에 대한 그 어떤 그 잠재적인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외국 언론에서도 외신들도 그런 보도들이 나오거든요. 한 일본 언론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러니까 짓는 게 아니라 탈원전으로 갈 때, 그러니까 소위 이제 원전 관련된 산업이 큰데, 산업적인 측면에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꾸로 원전을 그 폐로 시키는 데 들어가는 사람도 크다.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 사업에 큰 그 돈을 산업적인 측면에서 성과 혹은 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산업적으로 큰데 왜 투자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외국에 우리나라가 그 생각 못 해봤네요. 예. 지난 그 이명박 정부 당시에 거기 아랍에미리트 연합이었죠. 우리가 이제 그 수주도 받고 그 큰 규모의 그걸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다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이제 상당한 그 선진적인 기술로 외국으로 이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거 못지않게 폐로 기술도 그 상당한 어떤 그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싶어 하는 그리고 세계 1위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이 보인다라고 일본 언론에서 이번에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규모가 상당하다는 건데 아까 제가 이제 한 기당 6천억 원의 규모가 저 비용이 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해체할 때 그 생산할 그 유발 효과가 조금 그거보다 적은 6천억 원보다 적은데요. 한 그 조사에 따르면은 5,682억 원이 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산업적인 유발 효과가 난다는 거고 거기다가 부가가치 저 유발 효과까지 하면은 그러니까 2,069억 원 이걸 합치면은 7,751억 원이 나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해체 비용보다 그 해체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그 경제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탈핵 문제는 사실은 창반의 안론이 있기 때문에 계속 다룰 텐데. 그렇죠. 다루기 전에 한 가지 그 짚고 넘어갈 것은 이게 마치 내일 모레 당장 일어나서 2년 아니죠. 3년 후에 전기요금이 갑자기 급등할 거라고 하는 가짜 뉴스들이 요새 많아요. 네.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이 아닙니다. 예. 네. 탈핵을 하더라도 이게 몇십 년이 걸릴 일이에요. 몇십 년이 걸릴 문제입니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는 앞으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도 외신에서 또 나올 거고 저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문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상훈 위원이었습니다. 저는 김원준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내놨는지 CCTV는 차를 향해 달려가거든요. 정윤호 씨가 보쌈을 당하려고. 예. 화면상으로는 납치가 아니라 일종의 증인보호. 요청을 한 걸로. 네, 실제로 본인이 요청했다고 합니다. 새벽에 연락해서요. CCTV를 삭제해야죠. 이건 검찰이 내놓을 CCTV죠. 자, 봐라. 우리를 향해 이렇게 달려왔다고. 아주 재밌습니다. 코미디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에 일주일 만에 법정에 나왔습니다. 발가락을 다쳤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목발이나 휠체어는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샌들을 신었는데 수감 이후에 한결같이 신던 7cm 구두는 포기했습니다. 하여튼 이 추억 뉴스는 참 여러 가지로 웃깁니다. 화도 나고 웃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번째 발가락을 문지방에 찧어서 예. 걸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런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예. 수차례. 신발만 가능하시면 나올 수 있는 거였잖아요. 이건 안 나온 진짜 이유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 예. 재판 관련해서고, 최대한 미루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아프실 예정이라고 하도 여러 군데서 얘기해서, 다른 걸로는 못 아프시고, 게다가 그 안에 의무실이 있단 말이죠. 예. 마음대로 몸 많이 아플 수 없잖아요. 자, 어쨌든 샌들만 갖고 신었더니 나올 수 있었다는 얘기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이 부실덩어리 무기 체계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1조 3천억 원을 들여서 개발한 헬기입니다. 감사원은 특히 부실한 수리온을 실전 배치하는 과정에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개입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장 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강대 동창생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방산비리인데 방산비리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동기동창이고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도시락도 함께 먹을 정도로 가까웠다.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는 네, 거죠. 도시락을 같이 먹는다고 반드시 가까운 건 아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곁에 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가깝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네.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인연으로 별 상관없는 일을 하다가 갑자기 청장이 됐죠. 그런데 지금 감사원 결과로는 부실한 상태의 무기를 실전 배치하는데 개입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방산비리를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이건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이 더 훨씬 피부를 느낄 텐데 방산비리는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네. 예. 안보에 있어서는 뭐 남녀 모두. 안보 문제가 아니고요. 예. 예. 그런 거창한 문제가 아니라 사병들이 이제 군대에 갔을 때 지급되는 무기라는 게 6.25 당시에 무기, 아유, 정말. 한번 다뤄야 되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고, 그거 화가 나요, 이런 거는. 야, 여기다가 돈을 다 빼돌려서 이렇게 된 거구나라고. 예. 군 사병들의 환경은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예. 극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다음 뉴스는요?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시간당 7,530원입니다. 올해보다 16.4% 올라서 17년 만에 최대 인상폭입니다. 월급으로 치면 22만 원 정도가 오르는데 460여만 명이 직접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군요. 예.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했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이었고요. 근데 이제 일의 진척이 굉장히 빠르네요. 예. 얼마 안 됐는데 16.4% 인상하고 그리고 초과 인상분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저는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것이 그러니까 5년 지금까지 5년이었단 말이죠. 예, 건물주 예. 건물주가 계약갱신 청구권 예. 예. 이게 사실은 그 소상공인들한테는 더 치명적이에요. 뭐 장사 좀 해보려고 하면 보통 1, 2년 내에 쉽게 자리 잡기가 어렵고 이제 알려져서 장사 좀 해보려고 하면 5년이 한계이기 때문에 물론 뭐 건물주에 대해서는 5년 이상 계속 연장할 수도 있지만 보장이 안 되니까요. 그것 때문에 실컷 그 자리에서 뭐랄까 땅값도 올려놓고 예, 장사도 궤도에 올랐는데 나가야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10년으로 늘어나는군요. 예. 일참 빨리 합니다. 이 정부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예결위가 오늘도 소위를 개최한 뒤 내일 전체회의를 의결을 거치고 추경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건 뭐 어차피 될 거였기 때문에. 예. 잠시 후에 저희가 어쨌든 이 문건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문건 발견 사건? 예. 문건 발견 사건. 득템이라고 말씀하셨죠. 득템. 예. 문건 득템 사건인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야당 공세도 좀 굉장히 재밌어요. 그 얘기만 하고 끝내죠. 예. 뭐냐면은 11일간 함구하다 발표했다. 이게 현재 공세의 포인트거든요. 네. 3일에 발견했다고 했기 예. 때문입니다. 3일에 발견했는데 14일날 발표했으니까 11일날 함구하다가 발표했다. 이건 뭐 조선일보도 이 타이틀로 11일간 함구하다 발표. 그리고 조선일보 제목과 자유한국당 논평이 똑같아요. 함구하다 갑작스럽게 공개한 것이 무슨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이게 참 뭐랄까요. 몹시 영리하지 않은 공세라고 보는 것이 물론 300건이 되니까 검토할 시간이 걸린다. 뭐 이렇게 정부에서는
대응했는데. 네, 그 사이 또 순방도 있었고요. 예. 인력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의심된다고 공격을 하려면 의심된다고 했을 때 뭐가 의심된다 이렇게 머리에 떠올라야 되잖아요. 11일간 11주나 11개월이 아니잖아요. 뭐가 의심되는 거지? 이게 안 떠오른단 말이죠. 안 떠오르면 이게 영리하지 않은 허공에다 때리는 공세예요. 더군다나 사실은 11일 걸려면 이재용 부회장 결심이 8월이에요. 8월 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있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미치려고 너무 서둘러 발표한 거 아니냐. 이렇게 공세를 해야 되죠. 오히려 너무 빨리 공개했다고 비판을 해야 그나마 가게 쓰는데 지금은 어디다 때리는지 모르겠다 이거죠. 네.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다라는 광범위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러면은 11일간이나 함구하다 할 게 아니라 너무 빨리 예, 그렇죠. 급하게 8월 초에 영향을 미치려고 빨리 발표했다고 해야 되는데 검토도 안 끝내고 이게 앞뒤가 사마띠 아니냐는. 어쨌든 한 달 가까이 지금 보수 매체가 이렇게 공세를 여러 가지로 취하는데 이렇게까지 영향이 없다는 것도 참 격세지감입니다. 예전에는 사설 하나 때문에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영향이 없네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모닝똥? 제겐 사치였죠. 내가 토끼인지 토끼똥이 나인지 내가 변을 본 것인지 변을 당한 것인지 나는 바나나이고 싶다. 간혹 구렁이이고도 싶다. 미궁 대장사랑! 빅똥의 추억 미궁 대장사랑이 찾아드립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 미궁 장사랑 이름 바꿨어요. 프로바이오틱스 12종 추가 미궁 대장사랑.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2017년 쿨 썸머 바디로직 라이트 출시. 통기성이 좋아 땀 걱정 없이 한여름에도 쾌적하게. 입은 듯 안 입은 듯 가벼움의 신축성은 그대로.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박근혜 정권에서 작성된 300건이 넘는 문건이 나왔고 문건 내용 중 일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농단 관련 재판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여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했던 종천 의원 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공간에서 근무하셨잖아요. 그죠? 예, 맨날 되긴 했지만. 그 옆에. 바로 옆입니까? 그 복도 건너서. 그렇게 얘기해봐야 저희가 그림이 안 그려지고. 일단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사무실 재배치를 하면서 캐비닛을 옮기다가 무거워서 열어봤는데 거기서 네. 잭팟이 터졌다. 예.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궁금한 게 박근혜 정권 말기에 이제 파색이 뭐 열매대가 대량으로 들어와서 밤낮으로 파쇄하고 있고 기록물들은 이관하고 나머지는 뭐 서버는 디가우징하고 그래서 철저히 다 털어버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게 나왔을까? 일단 그 제일 궁금합니다. 그 특검이 예. 앞색 그때 들어가려고 그럴 때 어떤 예. 사람들은 아니 다쳤을 건데 들어가가지고 뭘 아무것도 그러니까요. 없을 거다. 그거 예. 뭐라고 들어갔냐 그럴 때 저는 아니 낙곡이 있다. 낙곡이. 그것만 주어도 쏠찬다라고 했었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예. 어떻게 그 완벽하게 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캐비넷만 다 열어봐도 네. 당연히 그 안에 문서들은 다 꺼내서 분쇄하면 될 텐데 그게 구조상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어디 꼭꼭 숨겨져 있는 게 여기 발견된 문건에
작성 시점이 2014년 6월부터 2015년 6월이라고 보도가 된 것 같아요. 대략 1년 정도. 예. 예. 누군가 1년 정도 쓴 캐비넷인 거죠. 그러니까 예. 2015년 6월 이후에 예. 작성된 문건이 없었던 걸로 봐가지고는 2015년 6월까지만 누군가가 그 캐비넷을 사용을 했고 예. 그 이후에는 그 캐비넷을 사용하거나 관리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로 뒤집을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이 보직이 변경됐거나 관뒀거나 뭐 자리가 이동됐거나. 예, 어쨌거나 그래서 이건 쓰지 않는 캐비넷으로 돼가지고 그 사무실 내에서도 저 뒤쪽으로 좀 밀려났을 거고. 그러니까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졌을 거고. 작년에 참 올해 그 청와대 그 정권 교체가 될 때 예. 치울 때도 그거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 자기 책상 자기 캐비넷만 신경 썼지. 남의 거니까 자기 게 아니면 안 열어보겠죠 청와대에서 당연히. 보통 지시가 자기 거는 다 저 깨끗이 해라 그렇게 지시가 가니까요. 그렇죠. 남의 네. 것을 함부로 열 수는 없겠죠. 아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쓰든 그 사람이 쓰든 캐비넷 2015년 6월까지 그 사람이 하여튼 보직 변경이든 뭐 사직이든 어쨌든 그래서 더 이상 쓰지 않게 된 캐비넷 그런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좀 이해가 가네요. 예. 그 큽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제일 크죠. 청와대 제일 커요? 예,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때는 민정 1, 민정 2 두 개 예. 비서관실이 쓰던 거를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 민정 비서관으로 퉁쳤거든요. 하나로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두 개가 합쳐졌고. 예, 예. 그런데 민정 1은 이제 민심 팀으로 되고 민정 2는 사정 팀으로 됐는데 예. 민심 팀과 사정 팀 사이에는 간율이 격벽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민심팀, 사정팀 이렇게 각자 좀 한 비서관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독립성을 가지고 일을 했었는데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굉장히 그 정원을 다 안 채우고 작게 가느라고 반만 썼군요 말하자면 반만 썼죠 격벽 안쪽 그러니까 저 민심팀 쪽만 쓰고 사정팀은 저 비서관하고 좀 멀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가까운 쪽만 쓰다가 최근에 인력이 보강되면서 다시 자리를 재배치하다가 이제 그 가구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뭐야?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렇게 되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이거 굉장히 우연에 의해서 발견된 거네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뒤져보면 뭐 더 나올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뭐라도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낙곡은 항상 있으니까. 그래요? 예. 뭔가 있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저 그때 압수수색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아무리 치워도 낙곡은 있다. 근데 이번에는 아주 큰 덩어리가 나왔어요. 몇 명이에요? 예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사람이 대략. 그 작성해야 하는 문건이 맞는지 혹은 업무 영역이 맞는지는 또 그 사무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예. 정홍천 의원하고 얘기 나눠보겠고. 네. 정청래 의원. 정홍천 의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정청래 의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들려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니요. 정홍천이라고 했고요. 네네. 예. 김은지 기자가 잘못한 거죠. 예. 자. 관련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오늘부터 또 이틀 동안 비서실 사무실을 대대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는데요. 박근혜 정부에서 생산한 문서나 메모 등 자료가 있는지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석실, 비서실별로 캐비닛, 사물함, 책상 등을 꼼꼼하게 조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물찾기를 시작한 것이 보물찾기. 이 청와대 내 이 경례를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저는 도대체 이게 그렇게 보물찾기 할 정도로 꼬불꼬불 이상하네요, 그죠? 네, 허가받지 않은 공무원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니까요. 저도 추측이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런 자료들이 몇 달이나 있다가 더군다나 완전히 다 삭제하고 다 뭐랍니까 그거 문서 파쇄기. 디가우징. 예, 디가우징은 이제 전산 장비를 못 쓰게 한 것이고 예, 이런 종이 파일들은 다 파쇄기로 파쇄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 당연히 했었는데 뭐 이렇게 남아있다니까 신기하네요. 자, 이 얘기는 어쨌든 근무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끼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고 근무한 적이 있는 분에게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신기하긴 합니다. 네. 캐비넷을 안 열어보고 나갔을까요? 자기 캐비넷인데.
희한하네요. 네, 뭐 이렇게 어제 청와대 관계자는 밝히고 있는데요. 대다수 열어봤는데 사각지대에 있었던 구역이 있으면 이번에 조사해보라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각지대라는 게 참. 어쨌든 이런 걸 득템이라고 하죠. 득템. 보물찾기에 들어갔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정유라 씨가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 한 말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채널A가 한 보도인데요. 최순실 씨의 비자금을 언급한 겁니다. 최순실의 비자금은 장시호가 숨겼다면서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예, 제가 그랬잖아요. 돈이 뭔가 연루됐을 거라고. 사실 장시호 씨가 검찰 협조에 적극적이다라고 하는 뉴스 처음 나왔을 연초에도 아 이건 돈 때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추정을 했었는데 그런 가능성을 살펴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이제 맡긴 뭐 처리를 부탁한 어떤 자금을 최순실 씨가 오래 감옥에 있고 본인은 빨리 나가면 본인이 챙길 수 있지 않겠냐는 뭐 그런 가능성을 따져봐야 될 거라고 제가 얘기했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정유라 씨가 한 얘기잖아요. 네. 검찰에서 직접 한 진술입니다. 네, 정유라 씨가 엄마 비자금을 언니가 숨겼다라고 말한 거잖아요. 네. 사촌 언니가 네. 숨겼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시호 씨가 정유라 씨에게 우리 세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충성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우리 먹고 살길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자 정유라 씨가 엄마 최순실에게 돈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죠. 이제 자기도 키워야 되고 돈을 달라. 그래서 변호인이 이제 살모사라고 엄마를 죽이는 뱀이란 뜻이죠. 살모사라는 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지식인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최순실 씨는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장수희호 씨하고 공작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대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소리냐. 그 돈은 장시호에게 가 있다 이미. 그러면 이제 장시호 씨하고 정유라 씨 사이를 벌리는 거죠. 예. 그래서 장수효 씨한테 가서 따지니까 장시호 씨 무슨 소리냐. 나는 없다. 예. 결국 검찰에서 관련된 예. 이야기를 그러니까 한 거죠. 장시호 씨가 실제 예. 돈이 있던 혹은 뭐 돈이 있는 것을 알고 있던 모르든 당연히 없다고 했겠죠. 예. 그러자 이제 정유라 씨는 검찰에 가서 특검에 가서 꼬질른 거죠. 돈이 저기 있다는데요? 라고. 아 재밌습니다. 예. 뭔가 돈이 연결됐을 줄 알았어요 제가. 예. 비자금 관련해서는 작년 12월 달에 장시호 씨가 최순실 씨 만난 자리 검찰에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장시호 씨한테 삼성동 2층 집에 현금이 있으니까 가져가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삼성동 2층이라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던. 예, 그 사저를 의미하는 거로. 그 집 2층에 금고가 있는데 그 금고를 열어보면 평생 먹고 살 돈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장시호 씨가 최소 수억 원의 큰돈이라고 했는데 수억 원을 어떻게 평생 이 가족의 씀씀이로 뭐 살 수 있습니까? 거기에 최소 수백억, 수천억이 있어야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금고 어디 갔냐고요. 이 금고는 어디 갔는지 지금 행방이 묘연해요. 예? 네. 삼성동 집은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었고 지금은 이사가 있기 때문에요. 묘연한 게 맞습니다. 이사를 급히 간 이유는 바로 그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사가는 핑계로 이 금고를 처리한 게 아닌가. 여하간 지금 이제 서로 월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장시호 씨는 정유라 씨를 끌어들여서 그 돈을 추가로 어떻게 추가든 혹은 뭐 돈을 좀 챙겨볼까. 정유라 씨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엄마는 둘을 이간질하려고. 그리고 정유라 씨는 장시호 씨한테 혹시 있을지 모르는 돈을 뺏으려고. 이렇게. 범유다 삼각지대 법무관은 지금 돈바다 삼각지대가 어디가 쉬운데 그 돈은? 예. 네, 물론 검찰에서 장시호 씨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알았으면 진즉에 말했다면서 있으면 다 가져가도 좋다 이렇게 말했다고 잘, 합니다. 만약에 있다면 잘 숨겼다는 얘기고요. 예. 하지만 대질 조사는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장시호 씨, 정유라 씨 사이에요. 자, 어쨌든 돈이 어쨌든 연루되어 있는 그런 사건인 것 같았어요. 예. 그리고 이걸 두고 이제 그 변호인 측에서는 정유라 씨 변호인 측에서는 보쌈 증인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에 그렇게 기자회견했습니다. 네, 보쌈 증인. 그러면서 CCTV를 공개했어요. 저는 이 CCTV를 왜 공개했는지 몰라. 보쌈이라고 하려면 그 탄 차로부터 막 도망가야 되잖아요. CCTV를 보면 그 차를 향해 달려가요. 이걸 왜 공개했나 몰라요.
심지어 신분증 놔두고 하다라고 해서요. 다시 돌아갔다가 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불사미면 예. 차로부터 도망가야죠. 차를 향해 달려가는 CCTV를 내놓고 언론 플레이를 하면 말이 되나요? 좀 이상합니다. 전부 다 변호인도 이상하고 CCTV를 왜 합치면 민정사정 합치면 민정사정 합쳐서 한 50명 가까이? 50명이요? 예, 엄청 크네요. 제일 커요. 다른 예를 들어서 경제수석실 이 정도 되면 얼마납니까? 경제수석실에 예를 들어 뭐 저 경제비서관, 중기비서관, 뭐 해양수산비서관 이런 데는 비서관 하나, 선임 하나, 행정관 둘이 또 저 행정요원 하나 그렇게 한 너댓 명. 야, 굉장히 큰 조직이네요. 민정수석실은. 예. 저희가 고담으로 컸고. 사장비서관. 아니 공직. 아, 공직. 예. 기강비서관. 예. 한 50여 명 가까이 되는군요. 이게 그럼 다른 50명. 예. 다른 부처의 10배 다른 저기 수석실의 몇 배는 되네요. 수석실이 아니고 비서관실, 개별 비서관실. 왜냐하면 민정수석실 밑에 비서관실이 4개가 있잖아요. 야. 그죠? 민정수석이 힘이 세군요. 그러니까 우병 그 비추어 보자면 물론 지금 문재인 정부는 더 축소됐다고 하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힘이 굉장히 막강했네요. 많은 인원들을 다뤘네요. 일단 병사로 보면 엄청 많죠. 네. 그렇군요. 이게 인수인계 그러니까 우병우 최재경 조대환 이렇게 급하게 민정수석이 짧은 기간에 세 번이나 바꿨잖아요. 네. 그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다. 이 해석도 가능하죠. 어차피 이 마지막에 다 확인하는 거는 제일 마지막 수석 조대환 수석 예. 때죠. 예. 예. 그 뭐 최재경 수석이야 들어가다 나오면서 야 지금까지 다 없 저 치워 그렇게 예. 얘기할 리도 없는 거고 필요도 그렇죠. 없는 거고 마지막으로 치운 사람은 조대환 수석인데 네. 이제 우병우 수석은 자기하고 관련된 것만 개인적으로 어떻게 뭐 했을 거고 직접 관련된 것만 치웠을 혹은 또 뭐 자기 저 친한 직원들한테 따로 얘기를 해줬을 거고 자 그러면 내용을 좀 여쭤볼게요. 그 일부 공개된 그 문건을 보면 삼성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삼성이 필요한 게 뭐냐 파악해봐라.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궁금한 건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서 특정 기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파악하는 게 이게 민정수석의 업무 범위에 들어갑니까? 그건 경제수석실에서도 뭐 좀 하기가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민정수석의 업무 범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 예, 아니죠. 네. 그러니까 특정 기업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인데, 이미. 그 잘 나가는 기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라고 파악해 보라고 할 수도 있습니까? 청와대가? 그런 종류의 지시를 받거나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 물론 예. 삼성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한 비중이 엄청나게 크고 예. 또 삼성이 뭐 법적 제도적으로 뭐 좀 잘못된 게 있어 가지고 예. 애로사항이 많고 그로 인해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라고 예. 한다면 뭐 그건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 제가 지금 문건을 제대로 보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뭐 단정드리기가 참 못합니다.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문건은 좀 일반 논의예요. 보면 예를 들어서 삼성 경영권 승계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해라. 이거는 삼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기보다는 경영권을 승계하는데 삼성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 파악하라는 거잖아요. 사기업에. 그건 좀 아니죠. 예,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이 아니라 많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삼성의 과제 해결하는데 정부도 상당히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거는 이제 삼성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정부가 영향을 행사해서 해결해 줄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뭐 국민연금 예, 의결권이라든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뭐 뭐야 금산분리 네. 뭐 법을 좀 만들어 준다든가 제도 뭐 그런 네. 거죠. 이것도 민정이 파악할 내용의 업무 범위에 들어갑니까? 그게 국익과 예. 직접 관련이 있다면. 국익과. 예. 이게 삼성의 이익과만 관련이 있다면요. 뭐,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좀 아니죠. 그건 아닌 것이고. 아, 이게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한마디로 하면 삼성이 이제 아버지가 쓰러지고 아들에게 이 경영권을 넘겨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정부가 도와주고 그리고
정부도 얻을 게 있으면 얻고. 그런데 사기업으로부터 정부가 얻을 수 있으면 얻고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세금을 많이 내게 해라 이런 동안. 어쨌거나 지난 탄핵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보신 게 그 네. 권력을 오용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런 사례를 보면서 이게 나라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 굳이 권력뿐만 아니고 기득권 집단들이 거의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많이 붕괴하고 이게 나라냐라고 하면서 바꿔보자라고 했는 건데 뭐 이 정도로 가름할게요. 민정수석실을 그러니까 저희가 궁금한 건 이런 거죠. 민정수석실의 고유 업무 범위가 맞느냐. 그런데 이게 특정 기업을 위하는 거라면 업무 범위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텐션이 뭐냐. 특정 네. 기업이라도 네. 인텐션이. 뭐 하려고 알아보는 거냐. 국가 경제 국익. 예. 예. 뭐 그런 건 안 몰라도 또 이게 창조 경제하고 직접 관련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결국은 말을 지원받고 최순실한테 지원 돈을 지원받고 이런 걸로 연결되는 거라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럼 뭐 우리 공장장 같은 분은 그렇게 항상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죠. 색안경. 그래도 저 문건을 보지 않고 단정 짓는 거는 위험합니다. 네. 아니 좀 그런 네. 정황은 있으나 이게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문건지 아닌지는 좀 봐야 된다 직접. 예, 근데 이 내용이 네. 지금 자필 메모에서 나왔다는 거고 예. 자필 메모란 건 이제 필체란 게 있을 거고요. 예. 그러면 누가 작성했는지 저 다른 그 프로세스 저 워드 프로세스로 작성한 것보다 훨씬 더 쉬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기 필체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런 일을 시켰을 때는 아무리 50명이라 하더라도 시킬 만한 사람이 딱 있잖아요. 그렇죠? 에이스가 있죠. 에이스가 있죠. 예. 그리고 의원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안 알려줘. 아, 하여튼 아 이런 라인을 탔겠구나 하는 떠오르는 라인에 있는 거죠. 예, 그림은 그려집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예. 누군지 말할 수 없고. 안 알려줍니다. 그건 검찰이 알아서 합니다. 예. 예. 검찰에는 알려주실 생각은 있으시고. 물어보면요. 물어보면. 방송을 들으시면 연락.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 2010년 일본의 사사카와 재단 프랑스 지부가 카롤린느 포스텔 비네라는 프랑스의 한 일본학 학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프랑스 일본 수교 150주년 학술 행사를 사사카와 재단이 후원했는데 프랑스 외무부가 공동 후원으로 참여하기로 하자 프랑스 학계는 A급 전범이 설립한 재단이 후원하는 행사에 정부가 참여하는 것에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결국 프랑스 외무부가 참여를 철회하자 사사카와 재단은 이 성명을 주도한 카롤린느 박사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몇 개월에 걸친 공방 끝에 프랑스 법원이 이 소를 기각한 후 비네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학자의 책무는 두 가지다. 성실한 감시자 그리고 용감한 고발자 그 역할을 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한국 대학에 사사카와 재단의 연구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민지배를 당한 한국이 일본 극우의 과거사 왜곡을 뒷받침하는 사사카와 재단에 관대하다는 점은 매우 의외다. 그런 대학 중 하나가 연세대입니다. 그리고 당시 그 기금의 유럽 유입에 찬성했고 그 기금으로 설립한 아시아연구기금재단의 사무총장을 역임한 사람이 지금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 유석준 교수입니다. 최근 유 교수가 극우이 아니냐 논쟁이 있습니다. 극우에 대해 유 교수는 2006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극우는 테러하는 안중근 같은 사람이다. 유 교수가 극우이 아니냐 그에 대한 답이 되는 발언이죠.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월요일이네요. 네. 월요일은 이게 월요일에 힘들다고는 말 때문에 더 힘든 건지 여러 차례 아, 하셨죠. 예, 진짜 월요일에서 힘든 건지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네, 월요병을 극복하려면 일요일부터 출근하라는 명기사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월요병이 치료됐습니다. 네. 자, 유석순 위원장. 네. 예, 갑자기 제가 생각나서 오늘 아침에 쓴 건데 이 사사카 재단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문정인 특보 사드 발언하고 난리 났을 때 굉장히 공세적 질문을 해서 이런 발언을 이끌어냈던 마이클 그레이에 대해서 사사카와 재단의 어떤 장학생 같은 친일 성향 인사다. 네, 펀딩 받는다는 네, 식의 말씀하셨죠. 했던 그 사사카와 재단입니다. 예. 활동폭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근데 이 설립자는 이제 사망했고, A급 전범. 지금은 그 아들 세대가 하고 있는데, 이 아들 세대는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새영모, 생각나세요? 네, 한참 그렇죠. 네. 그 이명박 정부 때, 지금은 곤란하다. 예. 조금만 기다려달라. 예, 그 얘기 나왔을 때 예. 한참. 직원조기로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때 등 언론에 많이 소개됐던 그 단체죠. 일본 위안부는 공창이다. 뭐 난징 학살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독도는 일본 땅이다. 그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새영모의 새영모를 이 사사카와 아들 세대가 후원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 새영모하고 류 위원장이 활동했던 류 라이트는 굉장히 음양 혹은 뭐 볼트노트처럼 합이 착착 맞아요. 예를 들어서 세영모는 일본 식민 지배가 가해자만 한 건 아니다. 가해자 역할만 한 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류 라이트는 조선이 식민지 덕분에 근대화됐다. 합이 맞는 주장이죠 서로. 예. 이 계열 학자들이 또 국정교과서도 찬성한 겁니다. 유석준 네, 그렇죠. 위원장도. 국정교과서 지지하는 교수 모임 이론이었고, 예.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는 모임을 후원하고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 재단의 자금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 그거 한번 따로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사카와 재단, 최근에 히트입니다, 히트.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관련.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지난주 금요일 청와대발 속보가 떴었습니다. 박근혜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문건 300종을 발견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지난 3일 민정수석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과정에서 발견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작성 문건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몇 달 동안이나 구석에 있었을까요? 네. 구석 캐비넷에 있었다라는 거죠. 뒤늦게 열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시 후 첫 번째 인터뷰 때 예. 이 공간. 그러니까 이 공간을 재배치하다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재배치하기 전에 근무했던 조응천 의원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십니다. 예, 그 얘기는 좀 자세히 이 가능하냐고 도대체 들어보기로 하고. 근데 이제 문건이 발견됐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문건의 내용이 지금 굉장히 화제인 거죠. 예. 네,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국민연금 의결권 자료입니다. 삼성경영권 승계 지원 검토 방안이 적혀 있다고 하는데 펜으로 쓴 메모에는 삼성경영권 승계 국면을 기회로 활용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경영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라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펜으로 쓴 걸 보면 이제 공식적으로 문서하기 전에 회의 참석에서 메모를 하거나 아니면 내부회의에서 예, 회의 과정에 오간 이야기를 정리한 걸로 보이긴 하는데 핵심은 이제 그게 작성된 시점이 핵심인 것 같아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게 이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나기 직전에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예. 네. 어제 청와대가 추가로 밝힌 내용입니다. 관련 메모가 2014년 8월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 이때가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지 3개월이 지난 때고요. 또 한 달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독대가 있었습니다. 내용이 보면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을 기회로 활용하고 이제 청와대가 기회로 활용할 게 뭐가 있죠? 기회로 활용하고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라. 특정 기업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라. 이상한 질문이에요. 네. 네, 승계 구도가 가장 필요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민정수석이.